6시에?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빨리 오라 그래. 어?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놀러 가는 거예요? 성민아. 네? 선생님 좀 챙겨라. 왜? 왜? 아, 저 뽀문이 옷! 옷! 얘, 나 챙겨야 돼. 아, 놀러 가는 건데 어때요? 아, 여행 가는 거면 괜찮지? 어? 아, 근데 주엽이가 아직까지 네. 본인이 어떻게 입는 거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옷 지적을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옷을 못 입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입으면 그렇게 뭐 형은 뭐 옷 색깔이 이렇네 저렇네. 아, 와, 주엽이 진짜? 눈치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선수 시절부터? 네. 그냥 잘생긴 사람들을 전 싫어해요. 경연수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네. 왔어. 저거. 일로 와, 너. 오랜만에 봤으면 막 인사하고 그래야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아니, 홍룡도 아니잖아요. 아니, 홍룡께서 왜 저렇게 했어? 종이제는 종이제는 옷 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신발로 웃기려고 그래, 내가. 아우, 신발 팔이 안 해. 괜찮은 것 같아. 네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야, 제대로 들어가자. 저 진짜 아픈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혹시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힘이 너무 세요. 아니, 두 살 형은 왜 당하는 거예요? 무슨 한번 나. 아니, 왜 당하는 거예요? 저 아니. 사람은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막 거죠. 걸리면 근데 사실 뭐 저기 친근감의 표시긴 한데 네. 너무 과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 오랜만에 봐서 제가 실에 좋아해갖고. 무슨 오랜만에 계속 훈련하고 계속 있었잖아요. 매일 보는데. 아니 저기 옆에 있는 지금 요즘에 주가 올리고 있는 박도경 씨한테도 저 혹시 하나요? 합니까? 합니까? 허리 안 달려. 키 2m인데? 도경이 얼굴 보고 저거 하겠어? 야. 또 누구 걸렸어? 아. 왜 누군데? 누구예요? 뭐 지켜주겠다 제가. 요즘은 저거보다 더 짧게 입어요. 아니, 짧은 말이 아니네. 너무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역대급 이렇게 다 놓치네. 너무 타이트했어. 감독님 그거 타이트한 거 안 좋아하시나요? 감독님 이만한 거. 가끔 감독님 바지, 검은색 바지 보면 이게 포대자루 같아, 진짜. 유명하잖아. 포대자루. 약간 힙합 스타일. 아니. 진짜 LG는 조금 선수들 집에 다 가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저는 또 어떻게 뭐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뭐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저도 일정이 잘 안 맞아서 피했습니다. 아, 걸렸구나. 아, 피할 수 없는 일상에. 야, 명우야. 야, 니네 집에 그 치킨 먹으러 가고 싶다, 치킨. 우리 통닭집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른 이제 장사.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고기랑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와, 먹을 수 있는 회랑 고기 더 잘 됐네. 네? 더 잘 됐다고. 고기를 더 좋아하시니까. 날짜 한번 뽑아봐. 주엽이는 좀, 아, 너무 센 것 같아, 이거. 아니, 본인 선수 때는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했으면서 왜 감독 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어떤 감독님이 온 적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희 집에 오신다고. 안 가지, 안 가지. 그래서 지금 새벽 6시에 모여서 가는 거예요? 진짜 피곤하겠다. 야, 앞에 아무도 안 와. 어머, 어머. 야.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저 여기. 아, 나빠 보이네, 저렇게 하는 거. 병우야. 네? 너 저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 출발했다고. 아. 어머. 아. 이제 지금 출발했어. 야, 그 스피커폰을 너만 듣게 하면 스피커폰이냐? 어? 어? 캐릭터 있어? 어, 캐릭터 있어. 어머, 준비는
잘했지? 뭘 준비를 다 잘했어? 수배야 뭐라고? 알았다 엄마 내가 이제 도착하면 도착하러 갈게. 그래 알았어. 아유, 어머니 피곤하시지. 저기 어머님이 지금 걸리버 삼형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드시는지를. 그래, 파워를 모르시는데. 어머니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 괜찮아. 남자가 김미수단 방문 환영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님이 저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네 맞네요. 이야. 네. 훈이야. 네? 도시락 싸고 왔냐? 도시락? 아 예. 좀 다 좀 한번 봐봐. 예. 어? 그럼 저도 도시락 싸는데요? 어? 저도 싸는데요. 너도? 네, 저희 와이프가요. 샌드위치. 어? 샌드위치 싸왔습니다. 와, 너. 뭐야, 다들 상납하는 분위기인데? 뭐지? 야. 아니 가서 맛있는 거 드실 텐데. 사단. 사단. 아침은 먹고 그래. 아침 먹어야 되니까. 사단. 이거 와 도시락 진짜 훌륭했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내분이 그거 다 싸온 거예요? 새벽에 이게 남편들 먹으러 싼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왜 저기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 누구 딸이에요 저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뭔지 뭐든지 제가 확인하고서 선수를 주려고 그랬죠. 그래요? 확인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다 을아가 좋아하는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감독님도 과일 좀 드셔야죠. 나도? 야 뭐야? 샌드위치 임신한 와이프가 이거 딱 산 거 같은데? 네, 열심히 쌌는데. 아 직접 싼 거야? 네. 얘들 긴장하고 있어 지금. 동양이는? 아 저 나 총각이라 그 싸주 사는 거 없어. 저도 총각이라서. 아니 총각인 거랑 도시락 싸오는 거랑 뭔 상관이야? 아무것도 안 싸왔어 그럼? 아 본인도 안 싸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충분해 보이는 걸. 또 싸야 준비. 그지?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준비된 선수들이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결반에서 새로운 선수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됐죠. 야 이거 저 동양이 빼고 현재랑 동양이 빼고. 야 진짜 수업이 농담을 한 거죠. 설마 누굴 빼고 먹고 그러겠어요? 빼는지 안 빼는지 보겠습니다. 본인 선수 할 때는 저렇게 안 해놓고서 왜 자꾸 아 그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앞에서 사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도시락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왜 자꾸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심 선생님이 집밥 먹으라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만 잘 들어. 진짜. 야. 너 같은 총각인데 봐봐, 같은 총각. 간식 챙겨왔습니다. 그지? 얘도 총각이야? 싸줄 사람 없어? 보통은 뭐야? 형 뭐야? 아,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대단한데? 이거 간식 가방이야? 예, 간식 이분은 항상 먹을 간식? 가방은 따로 있어요. 잘 챙겨갖고 다니는데. 난 동양이는 원래 저런 줄 알았는데 희재는 좀 실망스럽네. 좀 당황스러웠죠. 형들이 준비를 하면 저희한테 말 좀 해주고 했으면 저희도 뭐 사갔을 텐데. 아 맞아. 형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대신감도 좀 있고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서로 믿음도 없고. 승부할 네, 때는 늦었는데 복장 가지고 뭐라 그러고 도시락도 준비 안 하고 도움 났죠. 시집으로 까라고 할까? 야 이거 껍질 까는 거 귀찮아. 동양이는 저 이거 껍질 까고 있어. 까고 있어. 껍질 까서 여기다가 알맹이만 지금. 야. 노역을 시키네, 노역을 시켜. 야, 김동량. 야, 김동량. 그거 까라니까 네가 왜 그걸 먹고 있어, 지금. 아, 피스타치오 왜 까, 거기서. 제가 좋아해요, 피스타치오. 아니, 깐 걸 사든가, 그러면. 아니, 먹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구박을 줘. 야, 정말 진짜. 됐다, 참 문제야. 아, 정말 진짜. 본인이 싸는 음식도 아니야. 아, 진짜 얼굴 두꺼운 놈이야. 너는 쉬어줄게. 누가 그러겠냐. 근데 뭐야? 아, 그때, 맞아. 타이탄 바지.
현진씨 먹고 그 큰 거를 또 이제.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네. 안으로 음식솜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아, 콜드브루. 야, 먹고 보자. 압력으로만 돌려, 압력으로. 어? 와, 끈질겨. 아, 이건 새끼 새들 같아. 우리. 아, 내가 볼 땐 주엽이 뒷끝 있어, 뒷끝. 네, 있어요, 있어요. 뒷끝 있어. 아, 정말 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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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으로만 돌리라고. 압력으로만 해서 쭉 돌려, 계속. 얘는 까래니까 왜 지가 먹고 있어? 너만 먹어. 아, 너만 먹어. 아, 김동윤 선수 어떻게 된 거야, 그래? 플라스 노릇에서 희재는 먹죠. 아, 진짜. 아, 희재. 저거 진짜. 아니, 희재 선수 저렇게 안 봤는데? 아, 저거는 지도자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 너만 먹어, 이거. 아, 너만 먹어. 얘, 이거 결국은 이게 팔을 갈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팀이 완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팀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아~ 생각이 맞아요. 짧아. 농담하고서 동의하기까지 주죠. 볼까요? 현상 끝까지 봐야죠. 자, 봅시다. 볼까요? 만약에 현 감독님 주시면, 주네. 어? 아~ 여러분, 희재 선수만 민망해지거든요. 사람들 다 상해서 주면 뭐해. 주긴 주네. 아, 우리가 너무 나쁘게 얘기했네. 네. 선입견이 있었네, 우리가. 야, 야. 네. 그렇게 할 수가 깠어? 네, 깠습니다. 야, 이게 다야? 네. 이게 끝이야? 보신 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뭐? 보신 건 충분하실 것 같아요. 한 반은 먹은 것 같은데요? 네. 반은 먹은 것 같은데요? 누구야? 희재가 먹었네. 희재가 먹었네. 희재 안 되겠네. 다 먹고 있네. 희재 선수가 은근히 밉상이네. 맞았다고? 서른 개밖에 안 돼. 뭐야? 뭐야? 저거를 완샷하네, 완샷. 이건 인정한다. 야, 스타일러스 저거를 완샷해? 아, 인정한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니, 안 팩팩해요, 저렇게 먹으면? 아니, 저거 어떻게. 아, 잣도 아니고 저 피타스를 한 입에 털어 먹어.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살림 대로 살아, 이제. 정말, 야, 이건 진짜 압권이네요, 진짜. 야. 다시 가야 돼?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가지 말죠, 진짜. 야. 아, 이 정도 깠으면은 충분하겠구나 하고 이제 드린 거거든요. 아, 30만 드린대. 이거 한 번에 드시고. 어떻게 30만? 손이 불어탔어, 까다가.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야, 성우야. 네. 너하고 저 성민이네는 돌아가자. 네? 저 멀미하는데요? 맞고 멀미할래? 그냥 네, 하겠습니다. 진짜 못된 짓은 다 하지 않아요? 아, 진짜. 일찌지, 일찌. 네. 진짜 저 선배 만날까 봐 무서워. 어? 야. 꼬치씨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 실망이에요. 쟤 너무 세갖고. 그래도 평생 운동을 해오셨는데. 아, 운동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저 얼굴과. 최성우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얼굴이 한 마디네, 한 마디.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진짜 미꾸냥이 빠진 줄 알았어. 진짜. 힘 한 번 딱 주는데. 와, 힘이 너무 세더라고. 아, 그럼 도전해보고 싶겠다. 병우 나와봐. 병현이 해봐봐. 성우 씨가 방어도 잘해요? 여는 거 말고. 아, 둘 다 세요. 둘 다 세요. 진짜? 진짜? 야, 엄청 세요, 진짜. 그냥 우리는 그냥 순딩이 같았는데.
운동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아, 캡틴 강이 이해했지. 네, 주장인데. 긴장했다. 얘가 센 거지? 운동 선수 맞아? 우와, 이거. 와, 전혀 선수. 안 되지.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젊은 선수니까 또 이게 아, 이길 수 있어요. 희재가 선수 중에는 거의 제일 센 것 같은데. 허벅지가. 네. 준비됐어? 내 동냥이 정정이. 어? 동냥이. 야, 저건 뭐 어떤 쓸 때도 없어. 예, 저건 아니야. 도사장 내가 볼 때는 안 비슷해. 안녕하신데. 너무 편해하네. 야, 도경아. 한 번만 해줘. 성공하고? 아, 도경 씨 쌀 것 같은데. 도경 씨 2m예요. 키가 2m 높습니다. 앉아봐. 우와. 오. 야. 진짜 둘 다 만화 캐릭터 같아. 대박.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 사실 대박이구나. 숨을 쐬다, 숨을 쐬는 거. 안 돼서. 다 나오나? 야. 야, 제일 세구나. 한 번도 못 이겼어. 대한민국 전체 탑급이 있다. 사압력과 삼력과. 아침 6시부터 삼력과 삼력과. 저희가 순진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37살 먹고 삼력과. 건전함이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았나. 남자들끼리. 삼육구 별거 아닌데 재밌어요, 하다 보면. 아, 울산. 어디 가시는데? 어? 어디 가시는데요? 야, 일단 타, 빨리. 오. 여기가 제일 좋은데? 와, 진짜 좋아. 신발 벗고 타야 돼, 여기 마루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어차피 갈 거 좀 편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다 했죠. 이런 걸 선수들이 알아야 될 텐데, 참. 제가 원래 제 입으로 좀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게? 아니,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주협 투어예요? 좀. 어디 가러 싶어? 아이고. 설마했는데. 설마했어. 가는 길에 예. 뭐 보고 가거나 너한테 추억의 장소나 뭐 그런 게 없어? 한 군데 있긴 한데요. 그 대나무 숲이라고요. 좀 편안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예. 태화강? 예, 태화강 쪽이요. 예. 야, 그럼 거기를 좀 들렸다 가자. 거기요? 공기를.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래였어요. 거기 약간 산림욕 하는 데 아닙니까? 야, 아우, 잘 됐다, 여기. 아우, 좋다, 평산. 야, 왜 와? 네? 니네는 저 한 바퀴 돌고 와. 동양이 좀, 야, 동양아. 예. 너는 진짜로 한 바퀴 뛰고. 예. 약속한 건 지켜야지. 아, 왜? 무슨 약속을 해, 또? 야, 너 한 바퀴 싹 경치 어떤가 한 바퀴 돌고 와. 야, 그거 넓어? 예. 그거 한 바퀴 뛰면 얼마나 나와? 그 뛰어보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뛰어보면 알겠지. 그러는데 또 동양이만 한 바퀴 뛰게 해야겠다. 동양이만 뛴대. 원래 대나무숲에서 원래 뒷담화 딱 하잖아요. 아, 시제가 먼저 얘기했구나. 만약에 왜 나만 갖고 그래. 감동용 닭비.
네, 나오시는데 여기서 조금 뛰어, 이렇게. 진짜 뛰어야 돼요? 조금 뛰어.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감독님 힘내낼게. 김동량! 자, 걷지 말고 뛰어. 야, 걷지 말고 계속 뛰어, 동량이. 네. 걷지 말라고. 네. 걷지 말라고. 계속 뛰고 있는데. 걷지 말고 뛰어. 뭘 또 드시네. 아, 정말 끊임없이 먹네요. 예. 아니,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어머, 이거 다 적었어. 거의 3인방, 정말. 아, 저기 생각 딱 공간 내고. 동양이 뛰고 있으려나. 아, 진짜 정한 것 같아, 형님. 아, 빨리 가. 네, 감독님. 너 목소리가 안 뛰고 있다. 아, 찍었습니다, 지금. 예, 아, 아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아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감독님 계신 곳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야, 전력 질주로 와서 땀이 났는지 확인 좀 해보자. 아, 야, 진짜 계속. 예, 요즘 연기도 하나. 진짜 누르고 있어도 돼요, 계속. 물 묻혀서 누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선수 시절에 같이 운동을 하면 현지엽 선수 그때 당시에는 뛰는 거 하면 그렇게 못 뛰고 안 뛰고 그 당시에도 뭐 무릎 아프다고 안 뛰고 조금 깨뱅거렸던 것 같은데 본인은 나한테 이렇게 뛰는 것만 시켜. 어머 어머 진짜요? 아니 그 대표팀 같은 데서는 체력 훈련 안 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우전 아, 그 태능을 잘 못 들어갔잖아. 아, 들어가서 하는 얘기지. 들어가서 하는 얘기지. 솔직히 깨뱅 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게 한 20년 전 기억이라 정확치가 않죠. 맞아 이게. 아, 결국 뛰게 만드는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동양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졌어, 안 해. 어? 가졌어. 야, 일로 와봐. 야, 너 진짜 요새 연기 아니야? 야, 일단 아이스크림 좀 먹어. 어? 어, 뭐야? 배불렀나 보다. 너 뭐, 이거 주니까 오늘 저녁 없다 이런 거 아니죠? 어? 왜 자리를 피해주지? 왜 그래? 왜 그래, 무섭게. 또 프락치 시키려고 그러지? 아... 아... 뭔 얘기였지? 아, 또 시작이네요. 저 원래 제 남모습에서 원래 뒷담화 하잖아. 아... 그 여론을 얻으려고. 감독님이 지금 누워계시고 우린 그런 땀나고. 이 다음이 더 걱정돼. 얘기 안 하겠죠. 아, 현 감독. 저 왜 자꾸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심이. 아니, 속에 있는 말도 좀 하고. 아니, 어? 저건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괜히.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딱 봐서 지금 불렀어, 뭐? 옛날에 딱 가죠. 지원이 형, 있잖아. 누가 누구한테 뭐 약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진정하네. 안 변해, 사람. 세 살 버릇 여덟 가지 간다고. 야. 저 넘겨짚는 버릇이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해놔 자기 이렇게 해서 뿌락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잘못 알고 있어. 어? 뿌락지 하나 만들다니 지금 뿌락지가 몇 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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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형 감독님은 나 무시하냐 이거야. 내가 누군데 뿌락지 한 명을 만들어. 현지업 살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배고프다. 전에 있던 팀이 울산에 있던 팀이라서 제가 꽤 오랜 시간을 울산에 있었거든요. 다시 감독님한테 지금 뭐 구박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나고 있어서 좀 이제 칭찬을 좀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맛있는 맛집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아침이죠. 새벽에 출발했어요. 브런치로 하세요, 브런치. 구워 드시는 거고요. 네. 뒷면은 저희 유명한 언양 불고기세요. 저 위에 있는 건 다 있어요? 아, 네네. 특미 소금 불고기 오뎅인데요. 네, 저거 불고기집이죠? 그러면 특미 두 개, 황제 두 개, 오뎅심 두 개. 여긴 뭐? 아, 언양 두 개. 팔인분? 다 두 개씩? 하나, 육사심이 하나 이렇게 우선 주세요. 각상이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 육회랑 육사심이부터 주세요. 늘 3인방이 아직이죠. 아, 이 3명 걸리버 3명만 시킨 게 아까 그 10인분이에요? 아니 불이 하나인데 그럼 뭐 저희만 시켜서 뭐. 육회 하나랑 특미 두 개 주세요.
동야. 예. 많이 시켰어? 예, 많이 시켰습니다. 뭐 시켰어? 생고기 2인분이랑요. 육회랑 시켰습니다. 더 시켜야지 임마. 너 많이 먹어. 예. 어? 예. 얼 나왔어? 성우야 먹어봐. 어떤가? 아, 맛있겠다. 야, 정말 매주 저분 먹는 걸 보네요. 네. 아, 시선이 한 곳이 하나. 괜찮아? 맛있다. 맛있네. 아니, 선수들은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렇죠. 선수 많이 좀 주고 그러지. 본인만 먹어 이렇게. 와, 맛있겠다. 2인분이에요? 네, 2인분이에요. 네. 아, 맛있는 집 많네. 또 시킬 거 고민하고 있죠? 3개. 6개. 이제 하나씩. 이겨가 그러면 두 바퀴 구우시니까. 빽빽하게 김팀이 없네요. 야, 이게 좀 약간 남긴 먹어야 돼. 야, 또 잘라 이건? 절반씩만 쳐요? 어? 반절씩만. 왜? 와,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야. 아, 잘 먹어. 입이 잘 접어야지. 저건 접어야지. 그런 방법이. 여기는 젓가락으로 안 먹죠. 여기는 다. 저 집게로 먹습니다. 아, 네. 형님 이런 고기를 너무 맛있어. 일단 접시가 젓가락이죠, 지금. 1인에 하나씩 갖고 있네요, 저거, 지금. 한 테이블에 집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 고기 굽는 사람이 집게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좀 웃긴다. 진짜. 대박이야. 거의 생고기를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육회라 생각하시나 보죠. 고기 좋네. 아, 저것도 안 잘라요? 아니, 나는 저거는 진짜 찬성이야. 고기 접는 거. 너무 크지 않나? 어차피 뭐 두세 번 먹을 거 한 번에 먹으면 되는데. 아, 역시 그래야 또 빨리 없어지고 빨리 또 식히고. 아, 다 한 입이네요, 그냥. 불판이 탈 이유가 없네요, 지금. 계속. 진짜 불판 안 탄다. 빈틈도 없고 바로바로 올리니까. 아, 저거는 잘라서 먹겠지. 중간에 왜 비워놓지? 안 자른다고? 안 잘라! 아우, 이건 좀. 아, 너무 빨갛지 않나? 저, 아우. 너무 빨갛고 너무 크지 않아, 지금? 야, 정말 스피디하게 먹는다. 아, 저거 진짜 입에 저거 걸려서 약간 뭐 상처 나거나 그런 적. 아유, 뜨겁거나 그런 적. 아마추어 같은 소리라고. 아니, 저게 사람이 먹을 양과 그게 아유. 기구가 아니잖아요, 도구가. 진짜 뜨거울 텐데. 세 명이 말 한마디 없어. 야. 대화 한마디도 없어. 아, 근데 확실히 그 원지사님 그 고기 먹방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시원시원하네.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이면 저는 구독 눌렀어요. 아니,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언제까지 배우실 거예요? 아, 소문을 내리니까 진도. 네. 끝이 없죠. 네. 앞쪽으로는 끝이 없다. 네, 느려서 그렇지. 네. 동야, 이 집 맛있네. 네. 왜? 표정이 안 좋은데? 야, 너 아까 전에 감독님 뛰다가 너 오라고 했잖아. 감독님이 진짜 뛸 줄 몰랐나 봐요. 내가 미안해서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아,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게 나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 김새를 챙겨지. 맞지? 2호. 2호. 자, 동량이 2호로 의심이 되죠. 해야 되는 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있어요. 예, 저렇게 또 결의를 다졌죠? 맞아, 맞아. 그런 적 있었죠.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동영 선수는?
기회를 주는 거야. 아, 악마의 투표. 과연? 설마. 투자를 왔습니다. 더! 아, 잠깐 넘어간다니까. 아, 저 아이스크림에 넘어갔어. 아, 네, 불만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이스크림에 넘어가. 감독님 빗장을 좀 안 깠습니다. 그래? 누가 죽어야 될 것 같니? 아, 너무 싫어. 아, 다들 좀 두루두루 했는데요. 병현이 형도 안 하시고. 신중을 좀 하시고. 어머. 일단. 아, 희재 선수가 병현이하고 성민이가 좀 많이 하는구만, 이제. 나 네가 참 괜찮아. 어? 병현아, 네. 많이 먹어. 안녕히 계세요. 병현이 힘들었을 거야. 오늘 말 많이 하느라고. 아니, 고기가 지난주에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많이 먹어. 뭐 또 먹는 거예요? 네, 감독님 많이 정말. 드세요. 너랑 마지막 식사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먹어. 티가 났어요? 제가 티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정말 티나게, 야, 동양아, 많이 먹어라. 뭐, 동양이 뭐, 어, 야, 동양 많이 먹어. 뭐, 맛있게 많이, 더 시켜 그러는데. 나 진짜 확신했어. 아, 뭔가 또. 아, 김동양이구나. 동양. 많이 먹어. 느낌이 쎄했어요, 좀. 뭔가 악마의 거래를 했구나. 제가 당해봤잖아요. 네. 안 하기로 했으면서 왜 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어. 제가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윙크랄 정도면 너무 티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죠? 아, 형 감독님 너무 티 내서 괴롭힘 당하잖아요.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고기 바로 시킬까요? 어? 야야, 바로 시켜, 바로 시켜. 아, 걸리버 삼형제. 41인분, 6회 1인분, 모든 부위, 늑간살, 꽃등지 각 2인분씩이에요. 각각 2인분입니다. 오 마이 갓. 어, 이분들한테 8인분은 기본이죠. 예. 예. 저 찌개가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진짜 좋거든. 나도 제대로 아, 먹어. 아, 선생님 저거만 드세요, 찌개로? 편해. 역시 여자는 좀이에요. 아, 어디 가서? 국물에서 젓가락으로 안 드시고. 아니, 저게 좋아요. 왜요, 왜요? 저도야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아. 젓가락. 아, 이거 기다릴 새가 없죠. 아, 추가되네요. 꽃등심 또 2인분 추가되고, 살치살 또 추가되고. 모든 부위까지 추가요? 와, 맛있겠다. 자르지도 않고 한 점을 한 입에 먹어. 아이고,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몇 군데 안 익은 것 같아. 난 육사시미도 먹는데 저 정도면 다 익은 거죠, 지금. 아니, 그러긴 하네요. 근데 저렇게 먹을 때랑 그냥 잘라 먹을 때랑 차이가 없어. 잘라 먹으면 아무래도 그 안에 다 새 나가. 육즙이 손실이 있다. 빠져버려서. 어. 선생님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한 점, 한 입에 넣으면. 육즙이 그냥 살아있어서 부드럽거든. 예. 그 육즙에서 나오는 그 국물이 예. 그게 이제 맛이 대단하다고. 예, 저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집게로 한 점. 저게 한 덩어리를 먹는 거. 근데 저 집게에다가 입술을 한번 띄워봐야. 입술을 띄워봐야 정신을 차리지. 근데 한 번쯤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진짜 한 나중에 저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말아가지고. 아우, 근데 드시는 게 먹성스럽게 맛있게 드신다. 아우. 좀 너무 육회 아니에요? 저희 언양불고기 안 나와요? 야, 언양도 있어. 야, 벌써 맛있어? 야. 아니, 도대체 병우 어머님은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우 어머님은 저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배는 최고 가야 돼서. 병우 선수 집으로 가기로 한데 언제 가는지. 근데 저 저렇게 하는 게 병우 어머님에게는 더 좋을 수 있죠. 희소식이죠. 아, 맞아요. 저 정도 채우고 와야 예. 감당을 하니까. 정말 현실 표정이다. 아, 잘 먹었다.
야, 병우야. 예? 여기 고기가 맛있으니까 여기서 좀 고기를 사갖고 가서 이따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아니, 그리고 저 사가야지. 안 그러면 병우 어머니 놀래신다. 그치, 그치. 그치. 처음에는 도경이랑 성우 데리고 가서 또, 어? 저희 고기를 좀 포장해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어떤 게 네. 필요하세요? 얼마나 필요해요? 몇 분 드세요? 총 9명이죠? 한 30명 먹을 것 같은데? 한 30명 아니,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식사를 하셨잖아요. 호시님 뭐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하신 것만 일단 내역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냐, 이건? 일단 요거는 감독님 자리 주실 내역서고요. 네. 요 옆에 테이블. 네. 아, 이따가 제일 떨려. 많이 나와요. 아. 지금 9명 식사예요. 아, 진짜 고기야. 야, 진짜 고기야. 이거 없어, 고기는? 응? 몇 명 먹었어? 20인분? 비공식은 20인분? 7인분씩 먹은 거예요? 얼마예요? 잠깐만. 이제 놀랍지도 않아. 왜? 그래, 걸리버 3인분만 21인분을 먹은 거고. 22인분.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 11인분이 저희가 먹은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의 선수가 다 먹은 것만 해도 17인분인데 22인분을 3분이 드신 거예요. 각 7인분씩. 그 점심이라 많이 먹진 않았는데 많이 먹었나 봐요. 아, 정확히 94만 5천 원. 사실 30인분 예상했는데 진짜 입 짧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입이 짧대? 성우만 조금 받쳐줬으면 셋이서 30인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먹은 것 같아. 성우 씨가 너무 부진했던 거죠. 네. 네. 영호야. 예. 우리가 회 먹으려면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회를요? 어? 물고기를요? 그럼 나와서 좀 잡아갖고 가야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뭐해? 아니. 아, 가지고 가야 먹을 수 있는 데구나. 그럼 저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 뭐 시장이나 다른 데서 사와서 저기서는 이제 왜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네. 주시고 매운탕 끓여주시고 그런 데라 이왕이면 가기 전에 낚시해서 좀 잡아가면 어떨까. 아, 그럼 약간 기대가 되는 게 그때 이제 원지사님 그 낚시 못한다고 형사님이 되게 비웃었었거든요. 난리 났었죠. 저 한치 낚시를 해봤는데 대충 한 두세 시간만 해도 한 30, 40마리는 잡아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 늘 이제 뭐 이만한 거 잡았다 그러고 네. 몇 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뭐 그냥 큰 거 좀. 아, 기분이 이러더라니까. 지금 팔을 넘어갔어. 팔을 넘어갔어. 상어 낚으세요, 상어. 아유, 잘하시겠지. 그때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야, 낚시 자신 있는 사람. 낚시 유학파입니다. 낚시 유학파. 진짜 저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우리. 낚시 유학파도 있어요? 야, 넌 진짜 못할 것 같아. 너가 잘한다고 한 것 중에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너 닦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닦을 수 있어. 뭐야, 태백이. 맞아. 귀엽다. 뭐야, 이거 CG야. 그건 뭐야. 병우 성민이가 좀 잡을 거고 저, 넌 빠져, 넌. 병우는 저 잡은 거 회 좀 쳐봐. 제가 물고기를 못 잡, 못 만져서. 아, 또 무서웠구나. 귀엽다. 진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쟤. 병우야. 네? 너네도 잡아야 된다. 아니, 나는 잡을 수 있는데. 잡아야 돼? 어. 아니, 나는 뭐, 잡으면 무조건 잡아. 나는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잡는 거니까. 제 원래 좀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못 잡으면 거기 물고기 없는 거죠. 낚시 궁금하다. 현주엽의 낚시. 낚시 부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 뭘 하는데? 무엇을 당신과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나 춤을 한 거야. 춤을 한 거 다 탔지야. 아, 형님 약간 강태공 느낌 나는데.
고수의 냄새가 좀. 네. 늘 불쌍해 보여요. 네. 영화 황해를 끼는 거 아니야? 좀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야, 성민아. 네. 나는 100% 잡는데 네. 니네 못 잡으면 모양 빠지니까 네가 그래도 웬 말이 건져야 된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형아 누님 배멀미도 안 하시나 봐. 네, 배멀미 잘 안 해요. 아, 진짜 낚시꾼이 건강하신 거예요. 동현, 예. 아이스박스 갖고 와라. 아,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여기다. 벌써 낚을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시작을 한다. 못 잡으면 못 간다. 못 잡으면 못 간다. 바다낚시가 되게 고되다고 들었거든요. 파도가 세고. 아, 힘들죠. 근데 현 감독님 뭐 음식을 잘 드시는 거 보니까 고기도 잘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옛말에 잘 먹는 모습이 이거잖아요잘 먹는 모습이. 모습이 이거 비유한 거고 잘 드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봅시다. 도경아! 어, 왔다. 도경아! 왜? 와. 왔다 왔다. 윗집이 온 거야? 도경아! 응? 물 좀 줘. 물 좀 줘. 언제나 홍삼 들었네. 나 아까 의자까지 했네. 아이스박스까지 봐주려고 했는데. 아니 운동선수 출신이 너무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너무 안 움직여요. 너무 쉽게 잡으면 재미없을까 봐. 좀 이따가 갈 때쯤 되면 몇 마리 있다. 어? 원희룡 기사님 되면 안 되지. 아, 원 기사님은 진짜 짠했어. 내가 온 걸 아직 모르나 봐. 역시! 비서님이 더 많이 잡았어요. 근데 비서님이 더 슬쩍했죠. 네. 감독님 입질도 없어요? 이 시간은 잘 안 나오는 거야. 기다려야지. 아니 가기 전까지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기 전까지? 오케이. 모냥만 안 빠지게 할게, 모냥만. 그럼 사람 몇 명인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네, 그럼 사람이 아홉 명인데. 근데 너무 아무도 없다. 입질 좀 해라. 나 한 번도 못 잡아. 이거 어떡하냐. 요즘 물고기들도 배가 불렀나 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도 잡히는 사람도 없고 감독님도 잘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잡지 못하고 있으시니까 되게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겁고요. 야, 이 영상에 붙을 음악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큰소리 친 것도 있지만 원지사님한테 바보도 잡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바보도 잡아요. 바보도 잡아요. 어. 제가 못 잡으면 또 이게 놀림감 될까 봐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바보 이하라는 거죠. 저 목장이나 도축장에 가면 펄펄 나실 것 같은데. 바다에 가도 영. 그러니까 잘못 가신 것 같습니다. 고기가 제일 있어야 이 시간입니다. 위로하시네. 늦추든가 더. 안 그러면 어, 심지어 배도 커. 그게 중에 하나. 배가 아깝다, 정말. 아. 어, 벌써. 이게 멀미가 심해. 아. 아, 여기 누우면 더 멀미 나는데. 바다에서 살았던 저 울산 앞바다인데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울산 앞바다에 살았어요. 바다에 산 게. 안 오지라? 애들 다 퍼졌냐? 병원 이제 퍼졌네. 아, 저 이제 멀미 안 보면 멀미 조금 있었고 자수해. 나 진짜. 아, 그냥 졸려서 잔 거예요? 낚시하는데 자는 게 남는 장사죠. 아, 왜요? 아, 꾀병인 줄 몰랐어요? 아니, 물어봤더니 멀미 해가지고
힘들다고. 네. 그러면 쉬라고 그랬는데 그냥 잔지는 지금 몰랐네. 졸렸대요. 아, 큰일 났다. 감독님한테 딱 걸렸네. 아, 잠 잘 오겠다, 저기. 와, 한 시간 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어, 뭐야? 잡았다! 왜, 잡았다, 왜? 잡았다! 왔다, 왔다! 왔다. 뭐? 뭐? 아, 왔네, 왔네, 왔네. 분명히 해내네요. 잡히지도 못해. 피렘이야? 올리다 보니까 잡혔어. 야, 빨리 빼서 이거라도 뭐 좀 해봐라. 아유, 진짜 창피해 죽겠다. 볼락도 별로 크지도 않지만. 어머, 너무 작아. 두 시간 다 돼서 볼락 한 마리. 어머, 너무 작아. 예쁘다. 이게 표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올라오는데 물고기가 떨어졌으면 했어요. 아, 그때부터 제가 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운 좋게 제가 제일 먼저 잡았는데 이거를 올리면서 고기가 보이잖아요. 감독님도 같이 보이시라고.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잡았는데 기분 좋았는데 감독님 못 잡고 계시니까. 그 놓치지. 어? 다시 놓치. 보내줘야지.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놓친 척 해야지. 아, 지금 아홉 명이 먹어야 될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면 가만히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가만히 올라오는 거지. 아, 완전 낚시를 아예 모르는군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올라왔어요. 아, 자고 나왔는데. 자고 나와야 되나 보다. 와. 아, 심지어 낚시를 몰라. 이거 올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낚시도 모르고 자고 나온 사람이에요. 와. 지금 감독님만 지금 못 잡고 있는 중이죠? 아니,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어요. 오? 서민 선수요? 야, 저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 얘 진짜 놔주잖아. 치어 아니야, 치어? 오! 얘 괜찮아, 얘 괜찮아. 뭐 봤냐? 오! 황민 선수도 잡았죠? 어? 드론! 어디 갔어? 드론! 커, 커, 커. 얘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제가 서민 선수가 받은 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그죠? 드론 뭐 찍어달라고? LG 세이프 화이팅! 못 잡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약간 감독님 들으라고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저 뒤에서 들으라고 또. 감독님 뒤에서. 아, 야, 무거워가지고. 야, 손목이 아프다, 야, 이거. 많아졌네. 사실 좀 성민이한테 실망한 게 좀 있었는데. 네. 자기 큰 거 잡았다고 헬리캠을 띄우래. 난 죽겠는데.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거 계속 있는 거야, 이러고. 아니, 내가 보이는데도. 그럴 수도 있죠, 감독님. 본인이 잡았어 봐요. 네. 네. 얼마나 컷을 찍겠어. 일부러 그러나, 나한테. 생각하니까 또 열이 많네. 지금 감독님한테 장난을 못 쳐서 지금 감독님 진짜 깼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나는 뭐 감 무조건 잡아. 나는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잡는 거니까. 안 했어도 괜찮은데. 아니,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어. 아니, 선수들이 잡아야지. 내가 잡아서 뭐하니, 모양 빠지게. 모양 빠졌습니다. 기죽을까 봐 큰 것도 못 잡겠고, 이거. 아, 제가 못 잡으면 거기 물고기 없는 거죠.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잡으라고 욕했던 원진 선수 한 마리 낚았어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 낚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아,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네. 야, 너무 모양도 빠지고 진짜. 낚시고 뭐고 이제 감독님이 빨리 잡고 다시 이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눈치 보이고 뭐라고 하실 거 무섭고 그래서 속만 타고 있었죠.
오, 한 마리다. 오, 두 마리 왔네, 왔네. 한 마리다. 오, 두 마리. 다행이다. 세 마리, 네 마리. 그렇게 걸린다고. 뭐가 잡힌 거예요, 지금? 멸치, 멸치. 살았다, 이제. 아, 야, 이제 뭐 좀 보여줘야지 하고 올리는데 세 마리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 또 딸려 나와서 제가 사실 너무 좋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제가 티도 안 내고 표정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야, 이따 사피. 너무 심할 뻔하네. 살았다. 다행이다. 이제 끝났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바로 해줬어. 저만큼, 요만큼이야. 정말 잔인한 편집이네. 바로 해줬어. 하기야, 우리 원주사님 그렇게 면박을 주셨으니까. 일단은 원지사님한테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마리는 네 마리 잡은 거잖아요. 원지사님보다는 제가 낫잖아. 둘이서 낚시 한번 가세요. 아, 제주도에서는요? 예. 당근은 나와요. 제주도에서 원지사님하고 한번 배틀한번 붙어볼래요, 그럼? 그럼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원지사님. 아, 오케이, 오케이. 원지사님과 약속했어요. 낚시 배틀. 현 감독님, 보고 있나요? 그 정도 실력이면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환수 지도 받든가 아니면 한번 붙든가 하시죠. 해보나 마나 할까? 감독님 제주도 오십시오. 제주도 오십시오. 인제 가는구나. 아우 병호 어머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 욕심이 있으시네. 너 사진 한 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 병호. 운동에 무슨 상품 받은 것 같아. 야, 저 박병호 사진이 저렇게 있어? 이게 뭐야? 어. 와. 아, 사진. 아이고. 오. 다 오셨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니 드디어 어머니 우리 얼굴 뵙네요. 아우 지난주부터 엄청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 선수의 어머니 임순희입니다. 어휴, 배가 고프네. 어? 배가 고파. 난 벌써 고팠어, 아까. 야, 어머니 세팅 그냥 쫙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좀. 빨리 넣어줘, 엄마. 빨리 넣어줘. 있잖아요. 고래고기거든요. 아, 고래고기. 네. 울산에 가면 고래고기. 저는 고래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맛이야. 귀한 음식이죠. 옛날에는 평상도에서 네. 저 고래고기를 길거리에서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잡히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이거 맛있겠네. 와, 주먹밥 맛있겠다, 튀기. 이거. 와, 제육 두루치기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우리. 네, 그러네. 지금 배가, 아니, 지금 좀 배가 안 가고 그럴 때가 됐죠, 예. 어, 나 무심코 했더니 또. 어쩌다. 통합탕. 아, 기본이죠, 기본. 잘 먹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렇게 여러 가지 주는 거. 동훈 어머니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한가요? 감독님, 네. 쫀득쫀득해요. 비려요, 비려? 비려요. 조금 비린 맛이 좀. 아, 엄청 비립니다. 비리구나. 아, 네. 제대로 생선이라고. 네. 저런 표정 처음 보다, 성우 씨. 아, 성우 씨가 입이 짧죠. 고기 앞에 저런 표정 처음이에요. 비유도 약하고 그래갖고. 대기야, 대기. 대기 또 홀쭉해 보이네, 오늘따라. 야. 야, 맛있다. 맛있네. 어? 맛있네. 맛있다? 네. 이거 놀 자리가 있겠어요? 아, 맛있겠다, 되게. 이거 좀 놔두겠습니다. 아, 이제 표정이
익숙한 맛만 좋아하는 거예요. 와, 되게 맛있겠다. 감독님, 특별히 감독님 좋아한다고 병우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아, 아 배를요? 예. 네. 잘 먹네. 아, 대게는 진짜 맛있죠. 대게 진짜 맛있어. 많이 맛있겠다. 아우, 제일 맛있는 거야. 안에 꽉 찼네, 그죠, 살이. 올리버. 내가 전부 다 손질해 주셨어? 까만 거 같다. 아, 맛있겠다. 어머어머. 힘이 좋으시니까 그냥 작살 내셨네. 아우. 엄마의 마음으로. 네. 엄마 대머리로. 엄마에 대한 저 선입견이 좀, 예. 이거 밥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밥비벼? 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엄마 그 감독님 그거 만들 거거든요. 약간 대체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밥. 아직 배가 고픈 것 같아. 개밥. 양념. 개밥.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간 안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병우가 딴 데 가려고 그래갖고. 네. 네. 아, 그건 아니시겠지. 좋아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병우가. 어쨌든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야 될 건데, 그죠? 어느 팀에 가더라도.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좀 네, 더 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아, 네. 병우 더 좋아. 다들 안 하고 있다는 거네, 그죠? 그치,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요새? 다들 있는데 전해달라는 거. 바로 옆에 있는데. 전 너무하네, 야, 진짜. 진짜? 나는 병우선수가 멀리 앉은 줄 알았더니 바로 옆에 앉아있잖아요. 좀 더 조심히 해야지 실력 좀 들고 할 건데.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비비겠습니다. 네, 저희 잘 할 수 있어서요. 내가 비벼드려. 김치 있어? 김치 해가지고 잡숴야 돼, 맛있어. 맛있겠다. 병원에 앉아서 먹어. 네, 먹어. 오호. 아, 게살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저. 와. 아우. 야. 맛있게 드신다. 표정만 보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뭐든 알겠어요. 집게로 먹는 건 고기고. 네, 집게. 숟가락 정도 있어요. 밥이야. 네. 그 정도까지만 알겠어요. 생선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잡아서 올 걸 기대하시는. 회를 또 기다려? 언니야. 지금 회돼? 아직도 배가 안 찼어, 빨리. 믿기지 않겠지만은. 지금 50인째 먹고 있어. 모든 50인도. 뭐가 들어간 거지? 저 회야? 전어. 아, 전어. 전어. 아, 전어 맛있지. 아, 전어. 아 맞아. 날 것을 못 먹죠? 원래 선수들은. 아, 날 거 먹으면 이제 배탈 나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거의 못 먹어요. 아, 그렇죠. 아, 맞아, 지금 먹어놔야지 뭐. 다 익힌 음식만 먹을 수 있으니까. 야, 무조건 먹어. 왜 부족해. 야. 물회. 물회. 사실 물회 한 그릇만 먹어서 배 엄청 부르거든요. 그럼요. 야. 어머니 또 전화해. 인근에 있는 회는 다 끌어와. 포항에 있잖아. 많이 모자라 지금. 네. 오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리 잘못 앉았어. 그러니까. 부담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감독님도 그렇고 다 선수들 데리고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병우는 이제 본인 집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갔는데도 감독님이 계속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나는 진짜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다.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 저도 절대 초대는 없는 걸로.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회 찍어서 회 이렇게 해서 먹어도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이게 물에 양념인데 여기다가 회를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 남은 거 다 넣으면 되죠. 맛있겠다, 물에.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너무 조금 죄송스러울 만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죠, 진짜로, 진심으로. 병우야. 아, 또 병우야. 또 먹으러 가자고? 아, 그만해, 이제 진짜. 이제 또 뭐 드실라고? 아니, 어지러워, 이제는. 아니, 적당히 해야지. 또 뭐 시키려고? 아니 이제 가자고. 어디로? 이제 일어나자고. 네, 일어나자고. 이제 일어나자고. 어머니 놀라시지 않게 조용히 가서. 네. 아니 설마 에이. 먹는 건 아니겠지. 아까 고기 샀잖아. 물 빨아 먹고. 네? 고기 샀잖아. 물 빨아 먹고. 아까 30이고요. 아니 하지 마. 아유 언니 역대급으로 많이 드시네. 지금 한 50인분 먹고 오신 거예요, 지금. 아, 그걸 잊었네요. 네. 다 해서 한 40몇인분 먹고 온 거잖아요. 제가 공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네. 지금, 아니죠? 봐봐, 우리 울산 기차부터 생각해 봅시다. 기차에서 네. 사단 도시락이랑 샌드위치, 과일 그거 다 먹었죠? 같은 날이죠. 그리고 고기, 그 걸리버 삼형제만 22인분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배에서 뭐 해는 뭐 조금 드신 거니까. 해 먹고. 그냥 고래고기 드시고 회 드시고 대게 드시고 전복구이 드시고 주먹밥 튀김 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뭐죠? 비빔밥이었나요? 개밥 먹었고 제육 두루치기 먹었고 홍합탕 기본으로 깔고 지금 이제 물회가 드시고 싶다는 거죠? 일주일 식단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고. 오늘이에요. 오늘 그냥. 아, 오늘이요? 당일. 예. 아우 부끄럽다 진짜. 엄마, 아까 그 감동상 고기. 고기. 아, 재현이요. 고기 달라고? 어. 그렇게 먹고 또 먹어? 그렇게 먹고 또 먹어? 저게 우리들 반응입니다. 예. 아, 나도 고기가 있었지. 그렇게 먹고 또 먹어. 계속 대책회의예요, 저기는. 아, 서무 씨가 많이 못 먹었어, 오늘. 네? 아니 희철 선수 표정 너무 네? 웃겨. 네? 진짜 놀란 거야. 이걸 뭐냐? 잘못된 줄 알았어. 횟집에서 그 불판이 있어. 진짜 놀랐어. 불판 들어오길래 설마. 놀랬겠죠. 자기들도 먹고 싶어서 놀래지 않아요. 왜 불판을 하나 갖고 오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도 잘. 시작도 저걸 먹는다고? 아이고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은 고기 먹어야 되나 봐. 고기를 보니까 좀 힘이 나. 언양불 고기. 언양불 고기. 다들 다 그런 표정이에요, 이미. 너 한 입 먹고 죽을라 올 수도 있어. 이거 맛있어. 좋아하시는구나. 정현 선수도 억지로 먹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기 한 번 더 갖고 와. 예.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 고기 한 팩 먹어요. 어? 고기 또? 또. 어? 고기 또? 또.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들은 거 맞아? 그거 맞아? 다 들었습니다. 고기 또? 또? 야, 네? 어머니 있냐? 지금. 또? 어? 네. 아니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아 너무 웃기다. 지금 한 그러면 7, 8인분을 드신 거죠, 고기를?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 감독님 맛있게 드셨어요. 방금 마카롱 그란데 가지고 준비했어요. 또 고기요? 아, 이 뭐예요? 네. 이거는 좀 잘하셔서 전 세계 마카롱 다 보겠다, 진짜 입구하면서. 너 귀엽다. 물고기. 고래.
고래 마카롱. 아, 울산 고래 유명하니까. 아. 아니, 있을 수가 없어.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맹수, 맹수. 그것도 배설하면서 먹으면 또 몰라. 네. 전혀 안 하면서 점하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 배설하고 나가죠.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하나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 어, 이게. 아, 고래 속에 뒤에 꼬리가 있었거든. 그게 찌르는 거지. 아, 지겨워.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너무한. 아, 저 판타기 너무 웃기다. 병현수는 불쌍해. 야, 상호도 났다. 입 조그만 해서 줬는데. 양말을 선물로. 아, 양말이요? 양말. 아, 감사합니다. 병우 선수의 친형이? 아, 바닥에 색깔이. 어, 당나귀 기르고. 어머, 저 어떻게 만들었지? 갖고 싶다, 나도. 아, 너무 웃긴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 형님 감사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형님께서 아, 할애해 주셔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원의 가족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다. 어머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병우한테도 너무 고맙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아, 네,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LG에 가서 이렇게 선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뭐 언제든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서 적응하는데 뭐 걱정도 되고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병우나 시제나 동양이나 저희 팀에 적응 잘할 수 있게 계속 신경을 쓸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른 것 같은데 지금?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잖아 지금. 이거 측정해야 되니까. 네. 네, 후 한번 불어야 돼. 제정신이 아니잖아 지금. 많이 추우셨어. 저 상태로도 저기 운전대 잡으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지. 야, 이런. 아... 야, 수비 다시 해. 아, 이제 두 주 남았으니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그럼요. 사실. 예. 외국인 선수 곧 들어올 거라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금 훈련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토킹 안 해, 토킹! 미스매치! 아... 아. 해바라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도 참는다, 참는다. 아이, 정희재, 공간, 씨. 아니, 야, 마치라고 놀았더니 다 따로 놀아. 마치라고 놀았더니 다 따로 놀아. 어? 그렇지, 아이! 원샷이야. 그렇지, 아! 무서워. 카메라만 없었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생수병이 저렇게 된 거야? 아, 생수병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길게. 굿 패스, 굿 패스. 잘 봤어, 잘 봤어. 잘 보는데, 잘 보는데 갭이 들어가지가 않아. 아. 노골파. 어, 진짜 너무 안 들어간다. 저게 실전이면 정말 속 터지죠. 야, 2점은 다 넣어. 3점 하나도 안 들어가. 운동 안 시키냐? 아니, 성우 씨가 뭔 죄예요? 원래 통역 하시는 분이잖아요. 통역인데 왜? 통역하시고, 맛집 잡으시고. 아니, 이것저것 다 해야죠. 성우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서요. 예. 월급 한 3배 받아야 되는데. 또 잡혔어. 형이랑 네. 형이 진짜 미안한데 네. 진짜 힘들다. 힘들죠, 다.
하루만 시작하니까 얘기 좀 해라. 가서 얘기하라고 한미한테? 어. 애기 보고 싶어 죽겠어. 아. 저도 그래요. 맞아. 주영이 선수 나이가 나도 애기 보고 싶어. 좋은 나이가 아니야. 집에 못 가는 지 오래돼서. 그 딸 너무 귀여웠잖아요. 네. 우라가 언제 집에 놀러 오냐. 일단 미자 본자니까 얘기하시죠. 가서 얘기할게요. 성모 형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말하러 갑니까? 그럼 또 신기가 불편하거든요. 아우 무서워.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음에. 아,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에이, 왜 그러세요, 감독님. 성민아. 네. 너 표정이 불안하다, 나가라. 네? 너 표정을 내가 보면. 네. 네가 무슨 말 할지를 나는 다. 애들이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래, 사기 진작 이벤트. 이벤트? 예. 네. 휴식을 좀 할애해 주시면은. 그러면 하루 쉬고. 하루 쉬고. 그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신경 써갖고 내가 저 세팅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이번에는 몸만 딱 갔다 몸만 온다고 생각해. 네. 어? 저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 맞아. 그때도 그렇게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야, 처음 왔는데 처음 어디로 간다는 거지? 어, 야, 감독님 전화 왔다. 네, 감독님. 아, 그 도착해서. 네.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예. 네. 그 내 이름 대고 들어가면 다 돼. 어딜 들어가? 아니 저기 이 정도면 납치 아니에요? 야, 너 그분 깜짝 놀란다 진짜 너. 아, 진짜요? 너무 깜놀이야 깜놀. 깜놀이야 깜놀. 아, 너 이제 나를 다시 오게 될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면 거기까지 됐어. 어. 아, 네, 네. 어. 고깃집 아니야, 고깃집? 아니, 더 놀랄 게 남아있어. 아. 항상 고기 좋아하시니까. 형, 감독님. 피곤 내리는 거 아니에요? 형, 감독님 고깃집 차리신 거 아니에요? 야, 신선하다. 어, 신선하다. 내 감독님 고기 주차는 망해요. 망해요. 본인이 다 먹을 거냐? 본인이 다 먹지. 개업식, 네. 개업식. 아, 우리 개업식 행사? 아, 사인해? 개업식. 개업식. 너 감독님 없으니까 진짜 화기애애 하네. 정말 안 되겠네. 뭐야? 어? 저 크로커몰 뭐야? 저 이 느낌인데? 아, 주유소 아니에요? 저거 봤어, 나 지금. 아니, 아니겠지. 뭔데? 뭔데요? 뭐야? LG전자. 창원 1공장? 공장 견학이야, 뭐야? 웰컴 투 LG 공장이네. 진짜 여기에요? 야, 진짜 여기야? 납치야. 차 돌리자. 진짜. 공장을 왜 와? 공장이 왔네? 진짜 공장 와요. 아, 무슨 공장이라는 거예요? 다 된다고 악마야, 악마. 여기서 얘기한다고 진짜 되는 거야? 감독님 믿으면 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감독님. 아니, 저 안에 실력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그 감독님이 이름 대고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현지호 감독님이요? 네. 현지호 감독님이요? 네. 아, 제가 미리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진짜 궁금하다. 네, 저 요즘 스페셜 엘리베이터인데? 야, 진짜 완전 럭셔리한 곳에서 쉬게 해주는 거 아니야? 감독님, 오늘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아니, 계시는 거 아니야?
왔어? 왔어? 네. 뭐야 여기? 야, 뭐야? 야, 내, 아우, 안내를 한번 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좋은데? 어? 야, 예.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구경 일단 좀 해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여기. 전에 부회장님 뵀을 때 좋은 장소도 있고 푹 쉴 수도 있다. 그래서 선수들하고 편하게 지내다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장님한테 좀 부탁드려서 잡게 됐습니다. 어.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휴식을 취하게 해주려고 간 거네요. 진짜, 진짜 달리 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정 감독입니다. 네 어디 네. 차원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여기 들어와 봤는데 아 너무 좋아서요. 여기 아, 네. 네, 들어올 수 있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요즘 창원에 있는 R&D 센터는 네. 전 세계 소비자들 상대로 해서 에어컨, 뭐 냉장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아하. 여기가? 아, VIP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가 보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선수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선수들은 자기 집이 제일 좋죠. 완전 럭셔리 한대요? 선수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청. 네. 완전 럭셔리 한대요? 쉴 수도 있고요. 네. 전시실 자른 차려 놨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우와, 육조범. 그래도 집에 가는 게 더 좋아. 아, 좁아도 집이 낫죠. 그럼요. 이렇게 넓으면 뭐해. 넓으면 뭐해. 와, 케이터링까지 다 시켜놨어, 지금. 케이터링 있으면 뭐해. 그래, 집이 좋아. 그러면 마카롱. 음식도 다 차려져 있고. 아, 그럼요. 네, 선수들 불편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감독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구단 사장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사님. 그죠? 아닙니다, 저는. 네. 굉장히... 본인 자비로 다. 네, 장소만 제공해 주셨고. 케이터링도 본인 돈으로. 아, 거기까지는 묻지 마시고요. 네. 경현아. 네. 구경하고 뭐 좀 먹고. 네. 요 침대방 있거든? 네. 그거 누워서 좀 쉬고 그래. 네. 오늘 쉬러 왔으니까 나 오늘 자레미기로 마음 먹었다. 너 뭐 이렇게 너무 많은데? 야, 대박이다, 진짜. 야. 우와, 진짜 좋다. 먹을 때만 좋을 것 같아. 맛있죠? 그런 곳 공간을 처음 가봐서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지고 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진짜. 아, 너무 진짜 쉬는 공간, 여기서? 중학생들 같아. 진짜 진심으로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로. 정우야. 너와 나랑은 점심도 만들어야 돼, 이제. 응? 예, 지금 가자. 어? 지금. 또 고기 굴러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고기 구울 때가 아닌데요? 쉬고 있어, 푹. 응. 어? 어, 나 성우만 잠깐 데리고 갈 테니까 내일은 오늘 푹 쉬어. 어. 성우야. 네. 일로 와라. 어. 들어라. 이거야? 뭐야? 나 이 영상 미리 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그대로 나와. 저거 그 정육점에 있는 그 상태로 들고 온 거 아니에요? 5kg는 되겠네, 5kg. 9kg. 세상에. 사이즈 좀 되지? 와, 이거 5kg는 진짜 어마어마해. 다 먹어야 돼. 고기 손질 잘하신다. 아니 정육까지 배웠어요? 아 근데 이거 본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난 안 배우고 본능으로 한다고 봐.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니 정육을 배우신 거예요? 손놀림이 너무 지금 전문가의 느낌이 나서.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네. 네. 정육점 사장님한테 가서. 네. 아니 정육점 사장님한테 저걸 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육점에 취직하시게요? 저 언제 배우신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소 한 마리 잡아서 제가 이렇게 발굴해갖고 먹어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로망이었구나. 네. 아, 하다하다 해체를 하는구나.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걷어내야 되니까.
이야. 대박이다.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저 정도면 그 전문가죠. 전문가야. 제대로 능력발휘 하시는 건가? 응?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하잖아. 이거. 그러면 맛을 한번 봐야지. 해본다고? 아 이걸 센 걸로 드시지. 아. 거짓말. 아, 너무 맛을 진짜 맹수다. 엄청 맛있어. 그냥 먹는다고. 그냥 먹는다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9kg이잖아요. 네. 해체하시고 자르면서 1kg은 그냥 쪄요. 합쳐서 나갔대요? 네. 와. 맛있게 됐다. 오, 맛있네. 얼추 한 근 생고기로 먹을 수 있겠는데? 한 근이 뭐 1kg 드셔봐야 되겠네. 좋아 보인다. 네, 먹기 좋아요. 저 괜찮은 거야? 감독님 저게 무슨 맛이 나요? 너무 충격적이야. 그 일반 뭐 우둔살이나 이런 거 먹는 거보다요? 예.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해체를 하죠. 예. 저 세 분만 있으면 저 자리에서 다 먹었었거든요. 해체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되지. 오, 와, 나 저게 생고기 저렇게 드신 분 나 진짜 처음 먹은 것 같아. 내 생각에 1kg 더 먹은 것 같다. 와, 와. 어, 올드보이보다 충격적이지 않나? 어? 네, 그런 것 같아. 그죠? 저 생고기 진짜 별로야. 왠지 미개인 같아. 미개인 나왔다, 미개인. 왠지 발전이 덜 됐을 때 먹었던 음식 같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옛날 같지 않고 몰랐다. 요새는 살균을 잘해서. 예. 아. 그렇죠. 네, 옛날에는 안 되지만. 먹성들이 대단하네. 내가 쳤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백정들이 저렇게 먹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게 고수 느낌이. 연병할 개고기 맛은 알아가지고. 이건... 어머, 양주로 든 거 봐. 1kg 먹었대, 생고기를. 양주로 든 거 봐. 말이 고기지 더 주는 거 같아. 이게 스테이크가 하나, 둘, 셋, 넷, 이걸 좀 얇게 했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일곱. 먹는 거 되는 것만 또 어마어마하다. 너무 잘 잘랐어, 근데 또, 심지어. 플러스 저희 먹은 거 한 8개. 한 30개 정도. 하고, 이거 태국살. 그니까. 가슴 있게 딱 구우면. 아, 구우면서 또 드실 거 아니야. 생게 먹었는데. 구울 때는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오, 고기 봐. 어, 선생님, 제가 뭐 할 거. 어? 아니, 제가 앉아서 먹어, 푹 쉬다가. 아니. 편한데. 와, 여기서 먹는다고? 부담스럽게? 여기서 먹는다고? 그래. 진짜 안 어울리는데. 고기 쓸고. 부담스럽다. 와, 진짜 고기를 굽다 만다. 그래야 맛있어요. 아유, 맛있다. 밥 먹기 전에 몇 인분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안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아니, 이것만. 아, 이건데. 네. 에이, 드시네. 근데 오늘 진짜 철저하게 선수들을 쉬게 해주네요. 왜 안 먹어? 네? 아, 다 먹고 왔는데? 네? 빨리 먹어. 난 다 먹고 왔어, 진짜. 빨리 먹어. 아, 2kg 드셨어요, 2kg. 이거 먹어, 이거. 아, 맛있겠다. 맛있네. 야, 이거 맛있는데? 그것도? 네. 많이 먹어. 그래서 오늘은 니네 진짜 잘해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와, 실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해주시네. 나도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오늘 잘해줄 테니까. 어?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니네한테. 거부를 안 하는 거 같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네 자고 갈 거야? 아니요. 괜찮아? 아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가 시간이 뭐가? 어? 3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뭐야, 또 훈련이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얘기할게. 사장님한테 전화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 아, 세시되면 전화기 다 꺼질 거야, 여기 아마. 전화? 아니, 전화 안 들어오면 알아서 있을게.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전이 돼, 인마. 어?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갈 데가 있으니까. 어디?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많아요. 아, 약간 좀 수상한데. 그래, 이렇게 마냥 행복하게 할 리가 없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에이, 뭘 몰라. 알겠지. 짜고 치는 거죠, 뭐. 얼마나 지냈는데, 그건 모르겠어. 차장님도 감독님과 불신이 같은 쪽이었나 싶기도 하고. 뭐야, 이거? 와, 할 말하네, 이게 진짜. 앉아봐도 돼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약간 인질들 같기도 해요. 아니, 이게 선수들이 오해하는 건데 사장님이 충분히 써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셋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박도경이가 진짜 나쁜 놈이네. 아, 벌써 그 VIP 룸은 끝난 건가요? 끝났죠. 아유, 아쉬워라. 선배나 괜찮지? 안 피곤하지? 살짝 피곤해지려고 그래. 선생님,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아우 정말 잘할구나 생각이 들 거야. 좋은 데여야 할 텐데. 감이 안 잡는데 어디로 갈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아, 도경이 되게 나빠 보이네. 학교 아니야? 훈련장 아니야, 훈련장? 운동장 뛰는 거 아니야? 훈련이네, 뛰는 거네. 농구팀 있잖아, 여기. 아, 자, 도착했습니다. 빨리 와. 무서워. 무서워. 아, 유소년 팀들이구나. 무서워. 아이, 참. 영훈이 가서 원래 저희가 재능 기부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건너뛸 줄 알았더니 예. 저희 모르게 잡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창원 용구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나 이제 엘리트 선수들한테 저희가 이제 농구를 선수들이 가서 그런 이제 스킬 트레이닝이나 같이 기부 행사도 같이 하고요. 저희 구단 입장에서 조금 장려하는 행사입니다. 얘들아, 잠깐 모여봐봐, 모여봐봐. 모여봐봐. 돼 있던 거네. 아니, 사전에. 아, 다, 우리가 다 얘기 된 거야. 다 얘기 된 거잖아. 아니 박꼬치 너무 이상해. 진짜 그냥 몰랐죠. 근데 그게 다 계획된 거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짜 딱 맞았어요. 그거 보고 진짜 욕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던 스케줄.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도 못해. 재능 기부 행사기 때문에. 좋은 일이니까 뭐 말도 못해. 니네 둘이 먹고, 니네 둘이 먹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좀 잘 가리키고. 알겠지? 아유, 자, 이따 그냥 훈련하는 게 낫겠다. 이제 하나, 둘, 셋. 자, 학생들이 보니까 얼마나 긴장됐어. 야, 박수 쳐줘야지. 꼰대, 꼰대. 야, 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보여주고 따라하지 말라고 해줘야지. 김동량 선수가 한번 보여줄까? 나쁜 예를? 나쁜 예. 폼 맨날 얘기하시던 분이죠? 이거 봐. 야. 무슨 로봇 같지 않아?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오. 나만의 스타일? Oh, 이게 뭐야? 한 다섯 개 해봐, 다섯 개. 다섯 개씩 쏘기. 아이. 야. 들어가고. 야, 진짜. 더럽고 안 들어가고. 어떡하냐.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쏘냐? 아니, 옆에서 계속 저렇게 얘기하면 못 넣겠다. 네. 이게 들어갔고. 마지막. 왜 이 두 개 들어갔네. 자, 중2 선수 봅시다. 뭐야? 진짜. 와.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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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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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꿈나무다. 네, 맞아. 야, 동양이는 왜 왔어? 애들 앞에서 많이 창피했고. 애들 앞에서 진짜 많이 창피했고. 그래도 티 안 내려고. 티 나서 때. 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애들 앞에서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네, 포커페이스를 많이 유지했습니다. 이 품대로 정확히 써야 돼. 봐봐. 오케이. 이제 오늘 거의 그렇지. 봐봐, 숨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자. 음식은 또 푸짐하게 되네요. 나이스. 이게 이쁘지 않아요? 저 중학교 때는 피자 뭐 한 두 판 정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 다 맛있게 맛있네. 큰 피자를 1일 1피자 한다고요? 근데 이거 이제 터졌네. 맛있네. 손에 묻으니까 이렇게 반을 접어. 정말 좋은 거 가르치십니다.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 피자 그때 먹고 처음 먹는 거야. 이렇게 접어서. 아, 이탈리아. 와, 이렇게 드셨지. 드시고 이게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생고기 1kg에 다 부화가 됐나 봐. 이제 주중 먹으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와? 옛날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선수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기분을 느껴주게 하려고 선수들한테 가서 많이 친해지려고 대화도 많이 걸고 했는데 그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한테. 예리시스템 감사할게! 동영상 관장님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 시켰다 이것도. 아, 정말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았어. 아, 왜냐면 빨리 해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표정이. 네. 감사합니다. 내 표정이 그냥. 표정이 그거예요. 네. 빨리 해주자, 해주자. 빨리 끝내자. 네. 2m8이에요? 2m8이네요, 둘 다. 네, 둘 다. 어머, 성우 씨가 작아 보인다. 성우 씨도 큰 키잖아요. 또 우리 하나 됐네, 우리 하나. Harder. Harder. 우와, 야, 이거 뭐야? Basketball. Basketball player. 성우 씨 오랜만에 일하는 거 보네. 한 달 만이죠? 이때까지 계속 먹는 것만 봤는데 아 저거 원래 통역이었죠? 통역이었어요. 깜빡깜빡해요. 메뉴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서도 통역인데 영어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달러. 아, 그 2m씩 올라가네. 그냥. 이게 뭐야? 아, 유인한 게 아니구나. 안 올라가. 아, 궁금해. I think you look your wrestler. I look what I've been having. I think it's Coach Cool. 우리 좀 씨름이죠. 어, 형관님 좀 약간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 들어서요, 지금. 네. 몰랐죠? 다 적응 됐어? 진짜? 야. 야, 여기. 이쪽에? 예. 여기. 그럼 오늘부터 좀 빨리 뜨겠네? 예. 아, 용병 선수 서서히 지금 약간 앞만 들어간 것 같은데. 용병 선수도 이제 앞말이 예. 되는군요. 이거에서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운동 많이 안 하고. 야, 얘 좀 뺐어? Yes. 어, 많이 안 뺀 것 같은데? Like he said, he doesn't look like 뺐어? 한번 몸 체크를 하죠. Maybe like 7 or 8 right now. But still. 8,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You didn't work out much in America when you, before you came to Korea. You saw how much weight I lost. I had to do some. 살 빼신 거 보신 거 아닌가? Yeah. I lost like 25 pounds. 많이 뺐네요. 11kg면. 아니 근데 몸 너무 좋은 건데 왜 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빼서 좋아진 거예요. 아. 네,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 있을 때 불렸던 게 미국에서도 안 빠졌었는데. 아, 딱 저 몸으로 하시는 네, 거예요? 저 정도 빼고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딱 지켜서. 오, 야. 감독님은 좀 빼야... 저는 병원에서 딱 좋대요, 지금. 아, 지금 딱 좋대요? 네, 아, 아니, 지금 어느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다 좋은 말만 하고. 네? 잘했어, 잘했어. 뭐 성우가 저한테 많은 시간을 신경을 썼었는데. 질투하는 거야? Balls are picking defense, coming down from the weak side. 성우 씨 일하니까 괜찮네.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는 동생이잖아요,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원래 저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줬고. 성우한테도 약간 버림받은 것 같아서. 네. 이제 남은 건 지금 도전이 하나 남았어.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아, 진짜 가볍게 뛴다, 이게, 덩크슛을. 야, 그니까. 실례야. 저걸 신경 쓰지 말고 넌 2대2 쳐. 내가 아는 감독님이 아닌데. 안 되면 주는 거야. 그 말하기 하나 한 손도 안 물고 지금. 아 이제 시즌 다가왔기 때문에 선수들 네. 분위기도 좀 맞춰주고. 그게 네. 외국인 선수 때문이 아니라.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입에 모자이크가 없으니까 이상해요. 선플라워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네. 아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페인트존에서 어쨌든 지금 캐디가 뒤로 가고 얘가 앞섰잖아. Caddy was behind you. 그냥 다 넣어줘. 오, 자, 이제 저거 해바라기 한 세 손가락인데 이거. 해바라기 갑시다. 야, 짜주면은 네가 늦으면 다음 사람이 오고 스위치야. 어머머. 아... 지금 화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배고파서 지금 해바라기 안 물었나? 아, 먹는 양을 줄여서? 네. 기운이 없나 보다. 기운이 없어.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기운이 없잖아요. 저 목, 목 보이는 거 봐, 목선. 어머, 어머, 어머. 목 어머, 길어진 어머. 거 봐. 어머. 목 길어졌어. 어, 진짜 예민해지셨다. 어머, 어머. 진짜 안 먹는구나. 아, 진짜 시즌 다가오니까 확실히 뭐가 좀 달라지긴 하셨네요. 기운이 빠졌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형, 인사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 역할 해가지고. 아, 힘들겠다. 운동량이 엄청나네.
아, 유명한지 모르겠네. 한식을 두 선수 다 좋아한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문화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고 한국 음식 맛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선수하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 둘. 원래 이 팀에 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상이? 아니 근데 뭐 입맛을 이럴 때도 뭐 다 둘둘둘이야. 엄청 많이 시키시나 보네.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들이니까 많이 먹고 또 성우도 많이 먹으니까 네, 좀 넉넉하게. 감독님은 빼고? 아니, 저는 예민할 때라 많이 볼게요. 네.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보면 되죠. 이거 따로 시키는 것도 알려줘. 그거 저. This is a special present from coach. Come on. 한국 사람은 못 먹지. 아, 못 먹어요. 아, 저 이제 보려고. 먹어봐. 먹나 모르니까 기대하고 있잖아. 저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임금진 정식 4개랑요. 떡갈비 하나. 보리굴비 하나, 두 개. 떡갈비 하나, 보리굴비 두 개, 소불고기 하나. 네. 두 개. 왜 두 개? 보리굴비 없대. 두 개. 어디 가세요? 두 개? 그것도 하지 마.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못 외우시겠어. 이렇게 다 공하나. 아유. 저도 몇 번 했어. 젓가락도 쓰니? 젓가락도? You guys can use chopsticks? No problem. 진짜? 많이 먹어야 돼. 편한데. 홍어 사먹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우리 둘도 보다 못 먹으면 저녁에 운동한다고. Night practice. 야, 이런 걸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죠. 반찬이 뭐. A lot of sizes, right? 이 치킨은 대단하다. 밥이 진짜 맛있어요. 밥이 맛있는 거죠. 아우, 야. 몇 개를 좋아할까? 야, 우리는 진짜 다 좋아하는 건데. 와, 이제 상당히 부러진다. 50첩 반상은 네. 아, 저. 아, 근데 홍어 있죠? 네. 아우. 와, 이거 진짜 찍어야 된다. 찍어? 찍어야 된다, 와. 아니, 또 신기한 겁니다. 예, 왜 이거? 어, 안 해요. 잘 안 해, 캐디는. 얘기 안 해도. 네. 아니, 경기 끝나고 한식당 같이 가도 되겠어. 젓가락질 잘하고요. 쌈장 넣어. 어머. 무슨 일이야? 쌈장을 넣어서 먹어. 진짜 잘해. 와. 아, 잘 먹네. 어? 한 감독님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콩나물. 와, 진짜 신기하다. 형감독님 콩나물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네요. 아니 저 외국인 선수들이 콩나물을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리필하면 되잖아요. 또 달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젓가락질하는 게 신기하네. 야 나보다 한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먹는 걸로 보면 저 성우 씨랑 현족 감독이 외국인이에요. 아 그런 거 그죠? 잘 못 먹어. 나 잘 못 드시는 것 같아 지금 저 보니까.
돌굴비 안 먹을 줄 알고 두 마리만 시켰는데 먹었고. 그거 깎아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성우 한 마리, 저 한 마리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을 줄 알고. 야, 우리 심 선생님한테 칭찬받겠네. 시래기를 저렇게 잘 먹네. 바로 이거. 시래기를 좀 더 달라고. 네. 저는 떡갈비 더 해야겠다. He likes like spinach. 떡갈비 없어. 이따가 주세요. 이거 피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시래기 맛이 처음 먹어볼 거 아니야. I eat this back home too. Oh, really? Like in Haiti, like we eat a lot of vegetables and stuff. 그러니까 이런 양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Like all this stuff. 넌 IT도 아닌데 넌 이거 왜 먹어? 넌 IT도 아닌데 넌 이거 왜 먹어? IT여야 먹어야 돼. It tastes like spinach. I like spinach. 아, 시김치랑 비슷해서. 오래 살겠다. It's good. 육류 쪽을 좀 파라고 그래, 육류 쪽. 너랑 나랑 고기 먹고 얘네 나물 먹고 있으니까. 야, 지금 누가 외국인이냐고. 어? 야, 봐. 얘네들이 정말 그 식품의 가치를 아는 거네. 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진짜 그 심 선생님 저런 친구들 보면 밥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그죠? 너무 기특하다. 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먹는 모습을 좀 해. 저 시래기 좋아하거든요. 나도 이걸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드시네. 나물은 역시 그냥 딱 나물 맛이야. 나물은 사실 조금 제가 성우랑 저보다 아마 두 선수가 나물하고 시래기를 더 많이 먹긴 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요? 오사마. 오사마. 야, 성우야. 담배.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성우씨가 입이 좀 짧지 않나요? 어? 성우씨가 뭐 먹는 거야? 성우씨가 입이 짧잖아요. 양만 많지. 뭐 is it? What's it? Was it texture? What is it? Tastes raw seafood. 향만 맡겨 봐. 아. 안 좋아요? 아, 나 못 먹어요. 맛만 해봐 그냥. 못 먹어, 냄새 때문에 못 먹어. I see the garlic a bit though. 끝도 없는데? 이 already know. They like open your nose up. I didn't like that surprise too much. No, that fish is not something I would ever try or even want to get close to even smelling again. That smell was just bad. 어머. 아, 그럼 도전 한번 해보시지. 어떻게 드시냐고. 도대체 어떻게 먹냐고. 아우, 저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전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삭힌 거? 별미지, 완전 별미죠. 진짜 안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저 야간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소원을 먹었다고? I was prepared to go to practice before I ate the fish. 너 게장 좀 먹어보라고 해봐, 게장. 게장도 생선일 거예요. It doesn't have a seafood smell like that fish. 날 거는 안 먹는구나, 얘네가. 네. 그치? 그렇지. 관심이 없지. 어우, 저 알 맛있죠?
맛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정도면 맛, 맛 푸른 거지, 뭐. 보는 먹어야 맛은 없어. 조리 모자른 거 있으면 더 시키라고 그래. 벌써? 너 야한 운동한다고 하네. 우리 패딩. 강원이 이거 한옷밖에 안 주셨죠? 네. 사랑도밖에 안 먹었어. 아니, 선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야. 감독님 자꾸 상한 것만 먹으니까. 감독님은 상한 거죠, 냄새가.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야? 세기? 세기. 진짜. 아, 이제 세기 뭐 가야겠다. 나무젓이. 아, 이쪽 나무젓이 너무 남았다. 누가 한국 사람이야? 아예 먹지 않네요, 나물은. 네, 손도 안 댔어요. 네. So, to, in order to become a full, committed, a real LG Seekers player, 설마 we 그거예요? Have a little test. It's like a LG Seekers 네. player. We have a little test. It's like a. 마술쇼? 또 먹이니까. 마카롱이야? 마카롱이야. 아,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한 입에 돌아갈게. It's like the whole thing. Yeah, you can't bite it off. 오, 다 똥카롱이야. 몸에서 또 심원을 보이네요. 매직쇼죠. I might just, yeah, you go. 어. 오. 오, 잘하세요. 아, 잘 먹었다. 점심 잘 먹었으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 또 다 먹을 거라고? 네? 네? 한국말로 뺐어요? coaches and assistant coaches and but when he invited us, I thought it was pretty cool that you know he wants to be on the show to eat lunch with him. And, you know, they didn't even know what to expect, so I thought it was pretty, you know, a pretty cool thing that he wanted to do that. You know, he asked us funny questions about himself, like how was he in practice, and you know, he made little jokes if we don't say something, we're gonna have practice at night. So it was cool, but it was all fun and games. So I think it was a definitely great situation to be at lunch with. 농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 다 농담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농담인데 아니, 유쾌한 감독님을 알고 있는데 사실 다 저거 진짜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진짜잖아요. 네. 진짜 그 야간 훈련 안 먹으면 야간 훈련 하는 거 맞고. 사실입니다. 네. Thank you. 아, 이거 맞지? Thank you. 분위기 좋잖아. 이 선수는 뭐 두 선수 다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고 또 인성도 좋은 선수들이라 기존 선수들하고 호흡 잘 맞춰서 올 시즌에 좀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마다 그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아~ 선수들이 꽃단장도 좀 하고 예쁜 팬서비스 해야 되니까 정장 컷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께 또 보여지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한테는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하루 쉴 수 있고 해서 저한테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날 그냥 운동 하루 쉬는 날. 신경성으로 약간 탈모가 좀 있나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탈모가 좀 생기고 그죠? 네, 신경을 많이 쓰니까 흰머리도 염색을 했는데 좀 많이 흰머리는 이제 날 때 됐어요. 날 때 됐고 네, 예. 머리도 사실 생각하면 빠질 때도 됐어요. 그럼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지금 저 흑채 좀 써주셔야죠. 흑채? 흑채 뭐 필수품이죠 요즘에. 아 그럼요. 할머니들이 많아서. 어머 어머 립스틱도 바르고. 어우 배우 같으시네.
근데 왜 피부 톤이 별로 안 좋은데 왜 피부 좀 잘해줘. 야, 네가 어디서 피부를 노네. 겉보기 수익 좀 많고. 야, 너도 앉아 옆에. 나도 머리 흰머리 좀 있어. 조용히 하고. 흰머리 좀 있대. 예? 도경 씨 흰머리 있어요? 도경 씨 흑채 쓰셔야죠. 예. 한 통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후춧가루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듬뿍듬뿍 하시죠, 듬뿍듬뿍. 헤어 스프레이 쓰고 20년 됐다. 아까 헤어 스프레이 쓴 적 있어, 20년 됐어. 확실히 흰머리가 많이 더 살아. 오, 다르네. 안 보이게. 항상 감독님들은 이뻐진 것 같아. 네. 표정이 다 똑같아요. 좀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이거 붙여넣기 한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해갖고요, 제가. 네. 얼굴만 복붙이네. 성우 빨리 와라. 감독님을 제일 먼저 찍어주는 거. 안녕하세요. 뭐하니? 야, 얘는 바지가 왜 이렇게 짧아? 짧은 거 좋아한다고. 짧은 거 좋아한다고? It looks short. The shorts? That's good. 아, 좋은데, 심지어. 처음 봤어. 아니, 눈치 주는 거예요? 바지 짧다고? 아니, 근데 뭐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캐디 선수도 이제 좀 눈치를 챘네요. 네. 뭐 중얼중얼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나가고. 네. 가르마를 왜? 가만히 있어. 괜찮아, 맞습니다. 200%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너무 평범하게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바뀌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이미 저는 끝났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야, 박경우! 도망가? 자기 스타일을 지켜야죠. 아, 도망가. 그래, 뭐 대충 해도.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 잘생겼다고 좋아하더라. 아, 맞아. 아, 그럼요. 그래서 경현아, 그 내 친구가 그 말 꼭 전해달래. 농구를 좀 잘하라. 본인 말 아니에요, 본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2대8 해주세요. 얘는 2대8 해주세요. 2대8로 좀 해주세요. 진짜 아, 2대8. 2대8로 하라고 그래. 세상에서 네? 진짜 해코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그죠? 아니, 제가 2대8 제일 좋아해서. 속된 말을 갈구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병현이는 사실 저희 팀 선수 중에 제일 잘생겼잖아요. 네. 2대8을 해도 잘생겼을까 궁금해갖고. 아니, 감독님이나 2대8 하시라고요. 2대8 할 머리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 봐봐, 엄마. 이렇게. 아, 괜찮잖아. 시켜도 되나요? 이제는 이거 머리 좀 올려주세요. 엄마, 괜찮아요. 오! 아, 왜냐면 팬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희재는 머리 올리니까 훨씬 잘생겨 보이네. 아, 진짜 올렸네? 전 내려놨습니다. 네,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스타일을 놓고 감독님 스타일만 있는 것 같아요. 2대8로? 2대8로 하라고 그 디자이너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진짜 제가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아, 진짜 이상해, 2대8을. 하지 마.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현아, 나 한 번만 봐봐. 잘생겼잖아. 다시 만져 말해 봐.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병현아. 하이셔서. 이리 와. 아, 이리 와. 병현아. 기분 쓰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한 번에 넣어라. 들어가면. 어? 예. 안 들어가는 개수만큼 거기다가 공 두 개 붙여갖고 추가할 거야. 공 두 개.
저희. 아 역시. 역시 본업으로 돌아왔네요. 성훈 씨. 그래 좀 달달한 거 먹여야지. 나쁜 소리 안. 입에 뭐 물려놔야 돼. 네. 이게 요새 유행인가? 갈수록 또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게? 네 하나인데 굉장히 큰 마카롱이라. 똥카롱 완전 똥카롱은. 선방이 높일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튀겨버려. 진짜. 미 작아요. 안 돼 안 돼. 아우. 얘는 진짜 입이 작은 거 같아. 병현아 쉬셔? 네. 아 머리 살짝 바꿨네요. 스트레스 해소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괴롭히는 거랑 먹을 때. 딱 두 가지. 정확하네 정확해. 노골적이네요. 본능을 죽는다. 아 먹으면서 괴롭히는구나. 아. 마지막 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게? 아 성우 씨가 잘 치고 들어왔다.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 뭐야. 땀 좋은데요, 저? 아, 해바라기. 와. 분위기 좀 안 좋아지겠는데? 좀 안전한 거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완전 자존심 상하게. 안전하게 할까? 찍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 어머. 정민아 하나 쏴봐. 한 개만 쏴봐 그냥. 어 들어가라. 어 들어가라. 역시 조선의 시토. 어 어떻게 당겨서 죽었네요. 야 정민 폭주야 오늘. 아 주장님. 보여주자. 안전하게 갔네요. 야, 재밌었죠? 네. 어, 성우 선수. 오, 멋있어. 여보. 오. 아 멋있네요. 희재 선수 너무 멋있다. 감독님 말 듣고 머리를 올렸죠? 네, 머리 올리니까 희재 네. 훨씬 좋죠? 네. 아 내렸어야 돼. 진짜 저 얼굴 보정한 거예요? 어? 저 얼굴 네. 보정한 거지? 저 중간 사진은 조금 저에 맞나요? 네. 이용식 선수. 이거 아주 중간 거 써야겠다, 고교 중간.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가 됐는데요. 그 선수들하고 잘 융화가 돼서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조직력 잘 맞춰가지고 시즌 때는 이기는 경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 LG 파이팅! 파이팅! 쭉 함께 해왔네요.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다 봤네요, 그죠? 필리는 정말 눈물 사랑합니다. 시즌 전에 마지막으로 전력 점검하고 또 새로운 상대하고 시합을 해보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전지훈련 중에서 이런 스케줄을 경험해본 건 여기 와서 처음입니다. 1번. 아유 힘들어. 6시간 기사.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힘든데 저희 아침 7시 식사를 하고요. 9시부터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12시에 식사를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팀은 오후에 연습 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오면 한 8시? 8시에서 8시 반 씻고 치료받고 끝! 네, 이제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11시 지침이군요? 6시 반에 일어나서 11시 지침이에요? 며칠 동안 가요? 며칠 동안이지? 열흘 동안? 열흘 동안 매일이요? 네. 몇 킬로 빠지겠네요, 저.
아, 이제 먹히겠냐고. 아유, 졸립지. 오래. 근데 또 아침을 안 먹으면 경기를 못 하니까. 못 하죠. 그거는 감독님 철칙인 것 같아요. 아침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나요. 꼭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오래야. 아. 매일 아침에 봐도 잘생겼네. 많이 잘생겼어. 네, 많아요. 다들... 잘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아니, 잘생겨서 좋다고요. 제가 잘생겨서 좋다고요. 말이 잘못 나왔다. 보세요. 피곤한데 못 마시겠어. 제가 뭐 아침을 그렇게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아니라서? 다들 엄청 맛있게 다들 먹었으면 합니다. 네. 아침 아, 안 드신다고 하시죠? 아, 선수를 체크하려고. 뭐래? 뭐래? 아, 사과해서 피해? 많이 쓰셨네요. 아침은 잘 안 먹는다고 하셨는데, 아, 일단 메뉴 보러 오셨구나. 선수들이 뭐 먹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국물에 뭐 그래? 다 만들. 어. 모든 음식 다 맛보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자고 있다가 웨이트 좀 하고 한번 해봐봐. 안녕하세요. 아, 슬쩍 어? 피하네, 피하네. 아이고. 바로 가는 거야? 나오니까? 아니, 다 먹어. 어? 아이고야. 아침에도 저런 메뉴 있어? 아침에 잘 안 드신다고 생각했나? 잘 안 먹는 거예요, 저거 지금. 단 때 비해서 좀 성적이긴 하네. 국물로 맛집이. 조식이 좋네요. 어? 저 스님 같은 분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몇 개월 함께 했는데 스님이라니요.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오셨잖아요. 저기 우리 집 자제라고 매주 불공 드리고 계시는데. 타임아웃은 없다. 아니, 선수들 쉴 때 잠깐 나와서 간식. 먹으라는 거죠. 네, 아니, 선수들 낮잠 자는데 깨우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오, 예. 예. 아니, 먹어봐야지 괜찮은데 이제 선수들한테 안내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냥 이거 햄버거나 이거 간단히 먹자. 햄버거. 빨리 때우고 가야 되니까. 선수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우한테 맛집을 어딘지 셋이 좀 미리 나가보고 있습니다. 와와와와와 야, 얘네? 저기 한 개인 거죠, 한 개. 투비스톤. 와, 이거 뭐야. 저거 조 브레이크라고 써있잖아요. 그, 네. 이게 턱 찢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거는 지금 더 많잖아요. 비속이잖아. 뮤비야, 뮤비. 아, 여기 시간이 있네. 90, 아, 2분 10초 안에 먹어야 되는 저게 거예요? 10분 안에 먹으면 뭐 공짜. 공짜겠죠. 근데 기록이 아, 2분 10초인데 저희는 뭐 시간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으려고 간 거라. 예. 이거 10분 안에 먹으면 공짜래요. 야,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분 10초가 기록은 8장인데. 우리 그럼 가지 맙시다. 간단하게 오셨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기로 했잖아. 그럼 가지 맙시다. 근데 갑자기... 야, 음식은 즐기는 거다. 싸우면 안 된다. 그치. 저런 건 또 뭐 있어. 시켜서 나눠 먹을까? 괜찮지 않아? 네. 베이컨으로 감쌌어. 베이컨? 빵이 있고
빵 위를 베이컨으로 감싸네. 아, 나 무슨 작전 짜는 줄 알았어. 너무 신기하길래. 그래, 시켜봐. 그래, 나눠 먹자. 그래, 나눠 먹자, 시켜봐. Yes, we're ready to order. All three of them. No tomato, no lettuce. No tomato, no lettuce. And one. No tomato, no lettuce. 야, 너무 하지 않아? 지금 다 빼놔야 됩니다. 네. 육식 중이셔야 되죠. 왜 빵도 빼라고 그러지, 왜? 먹었는데 빵도 빼라고 그러지. 왜, 왜? 저게 챌린지야? 난 아직 안 봤거든? 챌린지 한번 봅시다. 오 마이 갓. 감자튀김도 다 먹어야 돼?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오, 기름 흐름을 봐. 치즈가 육즙 녹아내린다. 오, 야, 육즙도. 칼로리 폭탄이네, 이거. 10만 칼로리. 10만 칼로리. 아, 맛있더라고. 이거 3장, 2장 먹자. 네, 가위바위보 해. 진 사람이 2장? 어. 아, 뭐 어떻게 해? 진 사람이 두 장이라고요? 야, 대박이다. 아, 그러니까 벌칙이 작게 먹는 거죠? 작게 먹는 거지. 아. 우리랑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오. 아, 두 장 됐다. 아, 너 두 장. 뭐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아, 철저한 갑이네요. 네, 갑질이네요. 네. 햄버거 갑질. 너 많이 먹고 싶어서 그냥. 자, 잠깐만. 패티도 얇은 게 아니고. 3장. 아, 꽤 두껍더라고요. 네, 저 정도면 한 장에 150g 정도 되거든요. 아, 150 곱하기 8개. 8개니까. 아, 3장. 1.2. 아우, 야, 못 참겠다. 먹자. 아우. 괜찮네. 패티가 한 입에 들어가요. 형사님 유튜브 하세요? 네, 우리가 매주하러 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권하고 있어요. 최강인데? 먹방 유튜버들 그냥 올킬이에요. 네. 올킬이야. 네. 그 바닥에 이게 판도가 바뀔 거야. 아니, 패티가 한 입에 넣잖아. 어, 즐기잖아, 중요한 거. 와, 어, 저기 말도 와. 저 칼로리 될까 봐 그냥 야채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웃겨. 심플하다. 그냥 고기만 딱딱딱딱 있는 거 같아. 나도 안 먹는 거 같아. 와우, 나는 배가 불러서 큰일 났네. 고기만 해서? 고기만 했는데 예. 조금 배가 이거 땡겨. 너무 불러가지고. 아우, 세 분이 아예 대화가 없네요. 먹어도 작은 게 아니네. 이만하네. 저거는 아니 패티 저거. 아니 씹어야지. 씹어야지 났어. 씹어야지. 씹어야지. 다 씹고 있어요. 어, 근데 원래 나 먹방 보듯 침 안 흘리는데 왜 이렇게 침이 보이냐? 맛있게 드세요. 정말, 워낙에 또. 정말 맛있게 드신다. 저분들 손이 엄청 큰 분들인데 너무 넓은 분들 저기 이만한 작은 버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토마토하고 상추 없으니까 부드럽고 좋지? 야, 신선한 해석이다. 야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야. 볶음 차려주려고. 정말 새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맛있네. 또 왔어. 뭐야 이거? 아니 그 베이컨을 쌌다는 거. 어떻게? 아, 난 패스트인 줄 알았어. 감사하고 저걸 저것처럼 튀긴 것 같아. 아무도 좀 튀겨서 나왔는데 아우 너무 맛있다. 몇 칼로리일까? 매일 괜찮다. 보통은 맛만 보려고 싶은데 두 개를 시키는 거 보니까 네, 식사죠. 식사용이시네요. 아.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빵하고 버거 안에 하고. 햄버거가 네. 있는 거예요. 아, 안에 햄버거가? 네. 아, 그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늘 놀랍다. 플러스가 달라. 아유, 저 아, 진짜 이거 괜찮아. 나 이게 제일 나. 예, 그럼 먹어. 홍감독님이 입속이 우주네요. 다들어가네 저게. 장이 우주야, 장이. 은하계죠, 은하계. 저기 이만한 게 다 들어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한 밖에서 선수들 생각을 좀 안 하시는지 나 그게 궁금하네. 야. 선수들은 2천 페소짜리 어? 고급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고 우리는 경비 아낄 겸 200 페소, 어? 300 페소짜리 지금 와서 먹고 있어. 그럼 어떤 게 선수를 위하는 거니?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좀 미안한데 선수들한테. 안 미안한데? 안 미안한데? 저희 공기한 말 싫어합니까? 안 미안한데? 안 미안한데? 저녁에 선수들 외식 한번 시켜주시죠. 아니, 선수들 원하면 언제. 아, 잘 먹었다, 야. 아, 근데 이제 가자, 우리도.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전주를 오는 목적이 이제 정말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국인 선수들과 호흡도 맞춰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잘 해서 시즌을 들어가는 게 저희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게 뭐 익숙한 상대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다 보면 경기력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까지 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붙게 될 팀이 히네브라라는 팀인데 필리핀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강팀이고. 아, 그래요? 네. 네. 그 저스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해 득점왕을 했다. 네. 뭐 굉장히 강팀이에요. 연습 경기하는 팀이. 저스틴 브라운이라고 장신 자리도 뛰었다는데 3점 성공률이 한 38% 정도 나오고 국내 연합대회에서 힘들었고 득점적이나 파워나 빠르진 않아. 힘이 좋아. 땅땅해가지고. 그냥 썼어. 지훈이가 4번 들어가서 32번 맞다. 32번이 이거 주면 안 돼, 3번.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고 왼쪽. 어. 쟤네가 빨리 계속 아, 신천처럼 말했죠. 지훈이 물 타임이죠. 해야 돼요. 어우, 32번 잘한다. 32번 확실히, 확실히. 예. 우와. 지훈아! 너무 쉽게 쳐봤는데요, 진짜. 어, 날쌔요. 어, 32번. 아, 32번. 나이스야. 잘하네. 야! 네 것만 보라고! 해바라기. 아, 왜 저랬지? 예. 네. 이거 좀 해야 될 상황이? 아, 낫네요. 오. 커팅 들어가는 것 좀 신경 써. 야, 이거 너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 지금 필리핀 가서 첫 경기 보잖아요. 오, 이렇게 안 들어가냐. 외국인 선수도 지금 잘 안 돼요. 야. 강대현 선수. 아, 뭐 9대0이야? 이건 너무 압도적인데? 영현이가 안 좋은데? 영현이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아. 와, 이거 조금 무겁다. 와, 이거 뛰는 게. 그치? 이 연습 경기도 이게. 최 선수. 제가 돌파하고 돼야죠. 패스! 첫 득점했어요.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어, 좋아 좋아. 캐디 좋아요. 아, 캐디. 어. 어, 날씨가 시네요. 아침기도 하고. 내려. 뭐야, 경시하네. 아, 좋아요. 아, 이거 좀 딱 잡았나? 지혜 선수 너무 잘한다. 네. 또 반칙을 유도했죠. 지혜 선수가 이제 반칙을 유도하면서 슛을 넣고 있죠. 네. 이게 빠르게. 이야. 멋져졌어요. 우리 굴비 먹으러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 아, 그나마 좀 살아났다. 처음하고 완전히 바뀌었네. 예. 농구는 어차피 분위기 그죠? 경기라. 파울이 쟤네는 하나도 없고. 이 6대 0이 아. 말이 돼? 어, 그러네. 어? 경기니까 뭐. 예. 신선 경기에 화를 내거나 그랬으나 예민한 심판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타임 아웃 타임 아웃. 너 왜 안 물어? 아 욕을 많이 했구나. 아니 근데 저 좀 열 받네 진짜. 아, 여기서 하니까 약간 편파한 적이 있었죠 솔직히. 그 저희가 좀 분위기 타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견제하는 게 있죠. 아야 여섯 개 된 파울 하나도 없어 얘네. 아 어필하는 거죠 지금.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그럼요. 무서운 감독님인 거 아니에요? 파울이 없는 경기 어디 있어요?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아, 이재 선수. 실제로 그 시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양분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죠. 굿샷! 오, 시제 좋은데요? 굿샷! 오! 체력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와! 와, 다 들어가네. 옆에 몇 시에요, 지금? 레이업. 엘지 잘한다. 어? 희재야. 받침 안 되는데. 안 해주시네. 희재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더 희재한테 강하게 주문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양구 가서 체력 훈련도 잘 이겨내서 지금 좋아지지 않았나. 체력적으로 전보다 강해지니까 쿼터에서도 뛸 때 힘든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 같아요. 다 들어가네. 왠지 우리 우승하는 거 아니야? 오랜데도 끝났어. 아, 와, 농락해요, 농락해요.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야, 이거 진짜 멋있었다. 진짜 해바라기 왜? 어머 청소년분들 다 대화를 내시는 분이 있네. 마이크 채웠으면 방송 못했을 거예요. 이겼네, 완전히 이겼네. 점수차가 좀 나는데요? 박빙의 승부도 아니었어요. 네.
전날은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안 풀리긴 했죠. 네, 초반에. 네, 근데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 선수들이 좀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좀 분위기를 찾아왔는데 그런 거를 시즌 때까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한식 너무 그리울 거야. 그럼 이게 한식이지. 아 호떡밥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한국 사람은 쌀을 먹어야 돼. 외식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 받으려고 하는 말 같은데. 감독보다 선수들이 마음에 드네. 왜요 왜요? 한국 사람은 쌀을 먹어야 된대잖아. 한식 좋아하니까. 너무 좋았죠. 진짜 매번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질리기도 하고 한식을 좀 좋아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웠었는데 한식이 그리울 때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홍감독님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저는 뭐 현지 음식들을 좋아하고 선수들이 한식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한식당을 갔고 저는 한식은 한국 가서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현지 식당을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뭐가 유명한데요? 여기? 성우가 제일 유명한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유명하지구나. 필리핀 오면은 꼭 먹어봐요. 얘한테 레촌 달라고 그러면 알아. 레촌 달라고. 프리오를 레촌. 레촌? 뭔데? 레촌. 몰라. 레 뭐? 레촌? 레촌? 여기가 그거 맛집이야. 레촌? 야, 왔어. 오. 대박! 오 마이 갓! 야. 아우, 어머. 야. 아우, 어머. 콩돼지 바베큐죠? 이제 아예 콩으로 먹으려는 거야? 와. 아, 이게 뭐야? 우와. 네 명이서 원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원래 그 필리핀에서 파티 음식이죠? 네. 손님들, 귀한 손님 왔을 때. 20, 30명 정도 네. 먹는다. 예, 맞아요. 설마 맛보려고 한 거지 저걸 다 드셨겠어요? 그렇죠. 저 싸가고 다 선수들 주고 먹고. 아니, 여기서 했는데. 마지막쯤에 뼈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야, 그냥 돼지 한 마리야. 얘 해체하는 게 생각보다 못하는데? 배워야지. 해체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정육점 가서 좀 배워. 해체가 좀 좋겠는데?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일하시는 분. 야, 저거. 야, 대충. 몸은 3등분 하면 금방 먹겠는데? 이쪽 잡고 저쪽 잡고 등쪽 하나 잡으면은 이거 한 덩어리씩 먹으면 그냥? 20kg짜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광등님 지금 입맛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what's the portion? 매우 예민한 상황. Yeah. How many people? What's the portion? Usually. 20에서 30이라고. Really? 야, 안 물어본 걸로 해, 그냥. 안 물어본 걸로 해. 아, 이거는 진짜 최고 기록인 것 같아요, 방송사는. 먹어봐, 손아. 이 10명이 먹어도 놀라운 거야. 맛은 괜찮다. 손이 안 나. 처음이지 않냐? 돼지 한 마리 앞에 놓고
아주 무슨 맛입니까, 저게? 사실 겉에는 좀 바삭하고 안쪽에는 부드럽게. 좀 부드럽고 기름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네, 껍질하고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죠. 어. 맞아, 껍질은 저거 같이 먹어야 돼. 사자도 아니고 여기 말이 됩니까? 아니 사자도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사이드 사이드 뭐야? 잠깐만 반을 다 먹은 거잖아. 아니 뭐? 반을 다 먹다 15kg 먹었다는 얘기야. 어 저 또 뭐 따로 뜯어 먹고 계셔. 고기 잘라는데 오래 걸려서 고기 안 할 거 그냥 뜯어 먹어. 아, 그 뜯는 시간 저 못 기다려가지고 본인이 뜯고 있는 거예요? 어머! 오징어 순대? 뭐라고? 시바로 뭘 또 시켰다. 오징어 순대 같이 안에 뭘 넣었나 봐. 아니, 저기 들어간다고? 근데 오징어 순대가 한 접시에 세 개인데 저걸 또 세 개를 시켰어, 아홉 개를 시킨 거야. 아니, 필리핀이 또 오징어 좀 커? 아, 나 진짜... 난 이제 존경을 넘어선 것 같아, 난. 아, 이거는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와, 내 거 접시가 비었잖아. 저 반대쪽도 좀 잘라달라고. 네네. 조원한테 미안한 거. 네. 아이 쫓아, 우리. 집에 언제 가 되는 거야? 어? 퇴근 좀 하자 이거지.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식당 주인 빼고는 다 싫어. 돼지가 대단한 거 같아. 와! 다리도 다 먹은 거야, 다리도? 다리 다 먹은 거야? 그... 얼마야? 13,632페이지. 어, 저 30만밖에 안 나요. 저 한 마리 다르다. 아, 싸니까, 물가 싸니까. 어, 가자. 잘 먹는다. 아유,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먹어도 정리합니다. 조식 6접시에 햄버거 패티 17장 먹었고요. 망고 쉐이크 너무 힘들어서 6장 다 비웠고요. 네? 내촌 30인분, 30kg 다 드셨고요. 오징어 순대 헛헛해서 3인분 드셨어요. 전지훈련 5일 동안 하루에 한 경기씩 해 하니까 챔피언 팀이요? 저는 6경기도 보러 오죠. 오, 뭐야? 이거 뭐? 어,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어웨이 옷인가? 현관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한 것 같다. 현관 팬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스! 네 명. 오. 오, 자, 두 번째 훈련. 예. 오. 지훈아, 지훈아, 스위치. 아, 못 막았다. 지훈아. 다운으로 몰아갖고 스위치. 백. 도와줘, 지훈아, 지훈아! 가! 그렇지! 이게 좋은데요? 주진 선수가 잘해. 다들 잘해. 좀 스타일봐요. 동양이. 지훈이, 저 쳐져갖고 많이 도와줘야 돼. 너 지금 하는 거 맞지? 아직 해바라기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쳐줘, 동양아, 쳐줘. 동양아. 동양이 같이. 동양아. 동양이 같이. 뭐야, 파울. 자꾸 이름 외치니까 그 선수가 긴장해갖고 오버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동영 선수 좀 안 좋네요. 첫 번째 해바라기 될 것 같은데요. 어, 따라 붙는다.
동양아, 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하고 너 수비하고 리바운드 해주고 이런 거 해. 너한테 득점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 가서 걸어줄 거 걸어주고 수비하고 해야지 왜 딴 걸 잡고. 1, 2, 3! 네! 아, 좋았어. 동양아, 동양이 의지해! 야, 동양이! 아, 되게 대단하게 물어보세요. 야, 동양이! 아이고. 아, 나가라고! 아이고, 고우가 팀을 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이제 더 급하게 생기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경기 부담감에 있어서 지금 많이 답답하고, 예, 네, 좀 그렇죠. 아, 잘해야 되는데 정말.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 부담감이 있으면 사실 더 잘하기가 힘들어요. 몸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네. 동양이하고. 아이고 0득점이야. 수비를 계속 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자기 수비자 안 보일 때까지. 아 그걸 몇 번을 시켜야 되니? 얼마나 무거울까 발걸음이. 아 공을 못 넣는구나 저기. 또 언제 또 풀 때도 모르니까. 이분이 연봉 킹이라고 그랬죠? 네. 아, 그 잘해. 연봉 킹이 잘해. 반말로 해. 어디라도. 확실히 잘해. 오라. 개인기가 화려하네요. 거의 메시급인데. 차지했어, 5레오라는. 어떡해. 10점, 11점 차이야. 연봉킹이 너무 잘해요. 아, 그렇겠다. 자, 우리 희망 실에. 자, 실, 가자. 여자 선수도 잘해요. 연봉킹 어떻게 됐어? 아, 반칙이죠? 됐어! 우와. 자, 좋아요. 오, 간다. 그런 해, 네가 해, 네가 해! 오. 야, 이거 뭐 광고 아니에요? 시원하다. 야, 핑핑. 실업팀은 그냥 야, 몇 팀을 그냥 발라버리는 거야? 우리 챔피언 팀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경기가 네. 끝나는 시작입니다. 이제 당나귀기 시작이죠. 네. 네. Hey, what's going on, guys? Have a seat. 아, 매일 좀 하루 계속 쉬고 싶어 했어요.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는 효과가 없어. 니네 둘이지. 시리아, 이제 마지막 카드 쓰자. 아, 우리 선수도 버린다고 방으로? 후리하게 쉴 수 있게. How I feel today? Tired. Very tired 나오네요. 예, 헤드 코치 톡? 이즈미? 톰. 코리안 톰.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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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힘들어요. 감독님 힘들어요. 감독님 힘들어요. 아, 실 선수 오늘 저랬나요? 또 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
쉬고 싶어요. 남동님 쉬고 싶어. 쉬고. 이게 더 이제 강한 효과가 있죠 사실은 쉬퍼가. 안돼 안돼. 너무 좋은데? 힘들어요. 쉬고 쉬고 싶어요. 쉬어요. 쉬고 싶어요. 쉬어요. 알면서 저런 것 같은데.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So why? Why you guys teach us to? Time. Everyone feel the same, okay? We trust you. To tell coach. One team. One team together. Everyone. 다시 다 하시죠. 힘들어요? 힘들고 싶어요. 캐디, left. 응? 네, right. right. 결국 저렇게 시켰구나. 쉬고 싶어요. 무섭다, 이거. 우리가 아니고. 뒤에 서가지고. 농님. 누구? 그냥 숨어 읽어봐. 아, 하고 싶은 말 있다 해가지고 형님께. 나한테? 예. 네. 왜 오늘 열심히 한다고? 얀덤니 힘들어요. 얀덤니 힘들어요. 얀덤니 힘들어요. 어? 얀덤니 힘들어요. 어. 어 힘들어요. 얀덤니 쉬고 싶어요. 얀덤니 쉬고 싶어요. 너무 웃기다. 와 진짜 웃기다. 이리 와봐. 이리야. 이리야. 예? 야. 이제 진짜 하다 이제 농구 애들을 부르는 거야, 네가. 야, 희재도 어저께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 쉬고 싶다고? 쟤네 둘은 잘했네, 쟤네 둘만 쉬어주면 되나? 제가 물어볼게. One team. 조명으로 왔어. 오늘 표준은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오, 움직였어. 진짜? Yes. 인간적이다. 아, 그냥 좀 쉬게 해줘, 하루만. 너 교육 진짜 잘 시킨 것 같다. 네가 시켰니, 교육? 아니, 교육은 아니, 그냥. 그러니까 누가 시켰어? 아, 여기서 또. 너가? 예. 혼자 하진 않았겠지. 혼자 있습니다. 어? 혼자 있습니다. 너 이거 공식 이론인데 네가 솔직하게 얘기 안 그렇죠. 맞아. 그러네. 제가 불확실했죠? 예.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예. 옆에서 보조 몇 명이야. 그것만 얘기해. 편하게 또. 예. 또. 실감이. 또. 예? 또. 어? 아니 저게 왜 궁금할까? 아우 매번 저러셔. 한국어 잘 가르쳐갖고. 네. 아니 근데 김소연 대표님은 그 약간 그 지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약간 프락지 같은 게 있습니까? 있네. 있네. 예,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프락지라기보다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그냥 제가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는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아니요. 제가 정말 그게 걔네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걔네들이 한 게 프락지 역할을 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건가?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불신으로 어떻게 회사를 부정해?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나한테 플라치 짓을 하는 건지, 더블 스파인지 이걸... 조용히 얘기해볼까? 10번. 응? 10번. 어, 너 역시. 야. 오, 훈훈하게. 쉬워. 외국인들한테 약해요. 대단하다. 대답도 가르치고 온 거야? 즉석으로 한 거야. 가라. 오케이. 넷스 타임. 알 thank you, coach. See you. See you. 아, 너무 웃기다. 마사지. 마사지는 받아야죠.
받아야지. 잘 수가 있잖아. 얼마나 시원할까. 그럼. 꿀잠자지. 저희가 운동도 계속 해가지고 좀 몸도 되게 뻐근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마사지 좀 받고 좀 그렇게 좀 편히 좀 쉬고 싶었어요. 야, 이거 발이 나오는데? 좀 작지 않아? 좀 작지 않아? 그래. 필리핀에서 딱 이 사이즈가 딱 맞나? 근데 마사지비가 똑같나? 조금 더 내나요? 아, 길어서? 예, 보통보다 한 30cm, 40cm 이상. 그럼 누나하고 형은 왜 할인 받게? 값에 만나면? 난 할인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 예, 그냥 기본 내는데. 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네, 아, 더 받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자 좀 우리 바지 사면 뭐 할인 받아야지. 맞아. 반바지인데 다 잘라야 돼. 신발지 사면 한 4만 원씩 잘라. 그럼. 웬만한 애들 옷은 나와. 두 벌 만져, 두 벌. 그럼. 아, 필리핀 와서 제일 편한 시간이 아니구나. 마사지 받으면서 좀 힐링 운동한 것 같아요. 저도 가장 편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잠깐 잤는데 제일 꿀잠 잔 것 같아요. 피로가 많이 쌓였었는데 릴렉스 됐던 것 같아요. 끔찍하다 진짜. 몰라 모르는 거죠? 시험을 잘하시나 봐. 한참을 했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 자니까. 누구야? 아, 저 3인 방송만. 아, 근데 심지어 잘해요. 예. 국민가 생신가? 국민가 생신가? 끔찍하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꿈속으로 쫓아와. 악몽이야, 악몽. 자꾸 이렇게 피그를 봤는데 감독님이 꿈인 거야? 꿈인 줄 알았어요. 감독님하고 딱 보고. 아. 근데 심지어 또 마사지를 잘하니까 감독님 몰라. 오히려 더 시원할 수도 있어. 힘이 좋아가지고. 감독 세게 하는 거죠? 약간 다른 걸 느낀 것 같아요. 여행은 침 흘리고 자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재워줘. 아니, 왜 그 선수들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마사지를 받으시던가요? 맞아요, 같이. 그럼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했으면 저도 같이 갔겠죠. 아, 얘기 안 하고 가서. 선수들 표정 좀 보세요. 완전 난장판 됐잖아요, 지금. 선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아, 아니, 뭘 좋아요? 귀신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예. 경기 일으키는데. 예, 저승사자인 줄 알았다. 예. 너무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갔나 봐요. 지금 선수 표정 진심으로 안 좋아. 악마 웃음. 근데 어이가 없죠. 마사지실에 감독님이 계시면 좀 어이없었고 빨리 좀 잠에서 깨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쉬었잖아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왜 갑자기 밥 먹어? 밥 먹어. 같이? 빨리 나와. 어? 거실에 저녁 먹지. 감독님의 저런 행동이 대표님은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럼요. 저기 어? 이해된다고? 네. 자고 있는데? 아니, 저기 해외로 간 거 아니에요. 예. 네. 해외로 갔고 거기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네? 맛있는 집을 발견했으면은 이게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3시든 4시든 헐.
이제 어디로 가나? 밥 먹으러 가나 이제? 그 감독님이 오징어 몸물 요리 사주신다고. 어, 맛있겠다. 지금 시간이 지금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먹고.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지 말고 감독님 배고픈 시간을 따지고. 먹는 배꼽시계 따지는 거야? 그렇죠. 네. 현 감독님 간 곳은 다 가보고 싶어.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정말 잘 가시네. 오징어 몸물. 먹는 그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또 외국 나와서 현지 음식 먹어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선수라고 해서 좀 맛있는 거를 좀 사주고 싶어서 네, 데리고 왔어요. 또 필리핀에 오징어로 실을 말리겠네. 어부들 우는 거 아니야? 동양이 내가 보이는 데 있는 게 좋은데? 동양이는 내가 보이는 데 있는 게 좋은데 이게 너하고 너하고 바꿔. 아 왜요? 아 개인 면담인가요? 영우 서운해? 영우 올래? 괜찮습니다. 뭐라고? 괜찮습니다. 아, 네. 동양이가 조금 생활하는데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말수가 좀 적어졌다 그래서 앞에 앉혀서 얘기도 좀 해주고 싶었고 농담도 좀 해서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앞에 앉혔습니다. 너는 오징어 먹물 안 먹어봤지? 오징어랑 오징어 먹물 소스에서 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 오징어 먹물하고 오징어 5kg. 새우 3kg에 게 3kg 합니다. 마늘 볶음밥인가? 망고 쉐이크 시키고 모자름은 넣었고. 와, 거의 고래 아니야? 아이고, 어우. 어머나. 와, 저 튀기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우와, 그냥. 망고도 실을 말리고. 오늘 저 가게문 닫아버리니까. 감독님이 넉넉하게 시켜주시니까 조금 시켜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좀 약한데? 맛있을 것 같아. 마늘밥이랑 비벼 먹어요? 마늘, 아니 마늘밥 자체가 맛있다. 좀 맛있잖아요. 거기에 저거까지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게살. 영현아. 네? 필리핀 전지훈련 어땠어? 뭐 여기 와가지고 그 외국인 선수들이랑도 호흡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경기력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혜리야, 너는 왜 말 안 해? 어떤 지금 질문을 파도 탔잖아. 아. 아니 먹는데 꼭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건지. 내 생각에 말 시켜놓고 혼자 많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해서 먹으러? 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 좀 자신감 충분한 것 같고 좀 더 힘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동양아! 네? 그냥 이쁠만큼 해놓은데 이거. 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고. 팀 쪽으로는 형들 말한 대로 외국인 선수들하고 호흡도 잘 맞춰주고 있고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 눈빛부터 지금 자신감이 없어. 동야 그래도 밥맛은 괜찮지? 네, 맛있어. 미안한 일이죠. 동야 내가 네. 이미지를 바꾸기로 해서. 아, 감사합니다. 새우를 까준 거예요? 아, 그럼요. 야, 저거 쉽지 않은 건데 뭐 또 포기하다니. 동야 네. 저거 파면 안 먹다. 네. 그 자꾸. 게임에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니까 딴 게 안 되고 뭐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팀플레이 하면서 기다려. 무리한 거 하지 말고. 따뜻하다. 그러면 나중에 찬스.
표현이 서툴지만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저 챙겨주려고 아까 자리 바꾸라고 그런 거구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양이가 기가 죽어있으면 틀림없이 경기 나가서 자기가 뭔가 보여주려고 더 부담이 되고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코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붓고 나오는 게 선수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전혀 다른 질문인데 맥클린하고 맞추는 게 니네 편하냐? 저 헤디가 편하냐? 제가 느끼기에는 헤디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힘들어졌죠. 성우야, 가서 맥클린한테 성민이는 헤디가 좋다고 그랬다고. 정말 최악이네요. 네. 근데 저게 약간 형 감독님, 형 감독님이 약간 그런 것 같아. 네. 이거 맞추는 것 같아요, 균형을. 아, 너무 진지하게 이제 동양 선수한테 위로를 해주고 했다가 네? 또 실없는 농담 했다가 약간 이렇게 좀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럴려고 그런 거 아니면 무거운 분위기로 가면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너무 썩은 유머네. 네. 성우야, 가서 맥클린한테 성민이는 캐디가 좋다고 그랬다고. 맥클린이 제일 칭찬하고 좋아하는 건 성민이 형. 그러니까 겉으로만 미안해, 오, 미안해. 하지만 실에는 둘 다 좋지? 예. 너 진짜 빨개졌다, 얼굴이. 저 놀랐어요. 아, 하지. 내가 다니면서 성우나 도경이랑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확실히 도경이랑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는 거야. 어? 무슨 말이죠? 또 반사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조명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진 찍잖아. 여배우 옆에는 반사판. 못됐다, 못됐어. 그러니까. 아. 동호야, 사진 같이 찍어봐봐. 사진. 찍어봐봐. 자체 어플 효과 같은. 설마. 야, 뭐... 여보야, 봐봐. 왜? 진짜 장난 아니지? 아니, 도경 씨, 어머. 잘생기게 나오잖아. 포샵 처리한 거 아니야, 진짜. 웃기지 마. 왜 이렇게 웃기냐. 아유, 참. 야, 일단 사이즈 봐봐, 사이즈. 야, 누구 채 누구 채널이야? 야, 필리핀 마무리하는데 파도 한번 타고 가야지. 다 있어. 이러고 나가면 돼. 바나나도 맛있더라고. 아, 그래? 쫙 빨고 가야지. 야, 빨 때 하다 안 되면 다 마셔. 시작하겠습니다. 어, 같이 하자. 네. 아니, 저걸 왜 파도 타는 거야? 파도 타기 참 좋아하셔. 어떻게든 머리 아프게 하려고. 아. 오른쪽 부여잡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빡이야. 와. 내가 저럴 것 같으니까. 너무 아파. 야, 영우야. 아, 왜? 아, 저거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평온하다. 자기 괜찮으니까 시키는 거야. 아우. 진짜 힘들어. 오. 밥 잘 먹고 왜 표정들이 그래?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오늘 자유시간 달라고 그래서 자유시간도 주고. 이거 감독님이랑 같이 있는 건 자유시간이 아니죠. 마사지 받고 맛있는 거 와서 밥 사주고. 잘 먹었지? 네. 남은 일정 파이팅 하자고. 네.